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브루드워 캠페인 했잖아요. 오늘 이제 스타투 캠페인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이제 브루드워랑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줄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스타크래프트 1에서 이제 진행됐던 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고 설정해도 늦진 않을 것 같아. 소리 인간은 괜찮나요? 코피노 구역에 자신들만 사는 줄 이거는 이제 알았으며 브루드워 오리지널 착각했을 스토리 뿐이다. 같이 적그가 나타나 보는 각 거예요. 진대로 파괴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고도로 발달한 외계 종족 프로토스가 적그와 테란을 모두 불태우며 감염된 세계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소리 적당한가요? 그러면은 인류가 일찍이 됐고. 맞이한 적 없던 3자간의 전쟁은 그렇게 순식간에 시작됐습니다. 한편 자막은 테란에는 한글이라 여전히 벌어졌습니다. 없습니다. 보안관 짐 레이너는 독재자 아쿠티로스 맹스크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연인 사라 캐리건 때문이었습니다. 본부? 보고 있는 거예요? 아크티라스 제가 이제 나쁜 짓 캐리건이잖아. 하지 마. 끝났다. 방에서 아, 자막이 있어요? 반대하거나 궤도를 그래? 벗어난다. 일단은 당장. 그냥 보세요. 이거 맹스크에 이르던 캐리건은 끝나고 적의 시야에 홀로 설정하겠습니다. 남겨졌습니다. 여기서는 화면 조정이 안 하지만 되는데? 적에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캐리건을 변신시켜 그녀의 힘을 코프룰루 구역에 쏟아부어 자막 설정은 안 붙습니다. 되는데? 그들의 진짜 목적인 프로토스의 고향 아이어를 찾기 위해 이 위험을 몰랐던 프로토스는 대응이 늦었습니다. 프로토스의 대의회는 집행관 아르타니스를 보내 태사다르를 추적했습니다. 그가 감염된 테란 세계를 정화하길 향하여님 거부했기 감사합니다. 소리 때문입니다. 이들은 설정에 대의회가 자막이 이단을 아이고 만나겠지만 감사합니다. 암흑기 이거 세력의 이것만 한심한 보고 진주였다면 설정할게요. 이거 엄청난 왜냐면은 노력 끝에 제라 다시 쿠인이 자막 자신의 설정하려면 소개하는 처음부터 다시 태사다르를 봐야 돼요, 아르타니스에게 여러분들. 설득했고 이들은 양 진영의 프로토스 병력을 모아 함께 적에 맞섰습니다. 대의회는 분노했지만 이들은 군단의 대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초월체의 정신체 하나를 쓰러뜨리는 이게 과정에서 브루드워 제라크의 오리지널 정신이 스토리 노출됐고 지난 이야기 보는 그걸 읽은 거예요. 정체는 아이어의 진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군단은 프로토스의 고향에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때 기사단을 구한 건 태사다르였습니다. 기사단과 암흑 기사단의 힘을 모두 사용한 그는 테사다르가 자신의 캐리건한테 죽지 최후의 않았나? 초월체를 차지했습니다. 도전 과제나 스피드런까지 아이는 같이 커버하시는 건가요? 아르타니스는 아니면 생존자들을 시간이나 이끌고 업적 암흑 전혀 기사단의 신경 안 행성 쓰고 스토리 전달 중심에 깨기인가요? 오랜 편견은 접어둔 채 암흑 감사합니다. 기사단은 기사단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냥 하는 초월체를 이룬 겁니다. 군단은 분열됐고 캐리건은 적의 전체를 장악하고자 레이너, 맹스크, 제라틀 같은 옛 친구와 적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기서 브루드워 스토리에서 캐리건이 정권의 다 흔적을 찾기 배신했잖아. 칼날 여왕은 모두를 배신했습니다. 수십억 인간과 프로토스가 몰살당했고 적은 거침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쟁은 그리 끝나는 듯했습니다. 적그가 어둠의 세력에 제라툴. 지배당한다고 의심한 제라툴은 고대의 존재 아몬이 프로토스와 적그를 결합해 혼종을 만들려 한다는 예언을 발견했습니다. JH님 이 악의 세력이 감사합니다. 이미 캐리건의 힘을 차지했을지도 스카이스테인즈로야 모른다는 맹스크 이 예언을. 나쁜 자식 그러지 마. 나는 감사합니다. 승하여 합니다. 같은 시기 집행관 문화관측님 아르타니스는 감사합니다. 영웅으로 환대받으며 스타크래프트 기사단과 암흑 신의 기사단의 영상의 동굴의 주인공은 지도자로 아칸의 압도적인 힘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신과 아이의 세계 양 진영을 통합하고 잃어버린 아이어의 영광을 되찾겠느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통합은 짐 레이너에겐 꿈과도 같습니다. 맹스케의 위세는 변함없고 레이너의 소규모 반란군은 자치령의 이거 선전 앞에 끝나면은 소리 무력할 좀 뿐입니다. 키워볼게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끝인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어진다네요. 게임 소리 최대로 하고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소리는 최대로 키웠어요. 지난 4년 동안 자유의 투사 짐 레이너는 테란 자치령의 변두리를 돌며 독재적인 황제 아크투리우스 맹스크를 쓰러뜨리기 위해 항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존재가 다시 깨어났고 레이너는 자신의 복수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싸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섰다. 어려운 걸로 가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말하지, 인간은 자유를 빼앗겨봐야. 아,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구나.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고. 소리 괜찮죠? 어때? 너의 본 모습을 알겠던가? 자막이 있으니까 또 나쁘지 않네. 죄수, 단상위로 이동. 죄수? 죄수라네요. 스포일러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군. 감사합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블리자드가 근데 이런 거를 되게 잘 만들긴 했는데, 이런 시네마틱 이런 거. 수감번 626. 살인 약탈. 국나방 생님 감사합니다. 스타 1에 이어서 스타 2 선택에까지 넘보는 휘성 지배자 대항마 알파고. 현역. 감사합니다. 현역이래요. 하나,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공익이었습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있음을. 이거 약간 아이언맨 그거랑 비슷하다. 감사합니다. 저래봤자 50원이라고요? 그렇긴 하죠. 자, 전투복봉 및 잠금 완료. 50원 치곤 너무 화려하다. 감옥을 나가는 게 아니다. 그 전투복이 너의 새 감옥이다. 캠페인 지금 시작했어요. 명심해라. 이것은 전쟁이다. 영광과 공포가 뒤엉킨 빈들레. 자유가 기다린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야, 근데 이런 건 되게 잘 만들긴 했다, 진짜 블리자드가. 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2 캠페인이 시작이 됩니다. 캠페인은 이제 테란 저그 프로토스 순으구요. 마사라. 이게 10년도 전에 나온 거라는 거 아니야? 아쿠투스 맥스코 황제가 종족 전쟁 종전 4주년을 기념해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케이트 로겔 기자. 황제 폐하, 적의 재침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상황에서 군비를 증강하는 대신 레이너 같은 한물간 반역자를 잡는 데만 수족 달러를 퍼부는 이유가 뭔가요? 짐 레이너는 대란 자치령에 대한 위협 그 자체입니다. 가증스러운 무법자이자 혁명을 핑계로 사회의 공포와 적개심을 퍼뜨리는 파렴치한 존재이지요. 제가 레이너죠. 범죄자분과 함께 제이페이츠님 감사합니다. TMI. 방금 저거 일반적인 마린 생산이 아니라 전투복 용접시켜버린. 감사합니다. 진짜로 못 받는 감옥. 아, 자막 이거 잠깐 지금 못 건드려가지고 이거 수정할게요. 이것만 보고.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게임은 끝나 봐야 하는 거야, 이 자식아.
오우. 무관, 대원들은 준비됐나? 준비를 마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술 정보를 전송합니다. 좋아. 이제 혁명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 자,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고요. 그 슈퍼채팅 위치 바꿀게요.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자치룡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행성 전역에 걸친 맹스크 왕제의 계획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치룡 전초기지 파괴. 자, 시작. 아주 어려운 난이도. 무관, 현재 상황은? 자치룡 군대가 백워터 기지에 마사라 병참 본부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마사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병참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성공하면 최근 실패하면 자치룡이 반영. 일부 병력을 도시군으로 감사합니다. 제출. 현재 병력은 비교적 적습니다. 자, 브리핑하는 거죠. 주민들은 협조적인가? 백워터 기지의 주민들은 자치룡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 병참 본부를 날려버리면 저 건물을 깨야 된다는 것 같네요. 타겟 대원들을 준비시켜. 자, 그래서 저 건물을 깨는 게 이제 임무 같고요. 좋다, 제군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래픽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타 원이랑 투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스토리 예,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 요 건물을 깨라는 것 같고요. 자, 남자답게 병참 본부 파괴. 안전 좀 벌리고. 레이너가 죽으면 안 돼요. 조심해서 간다. 움직여. 특공대 나갑니다. 자, 남자답게. 나만 믿. 그쪽 결로 가. 레이너가 덩치가 좀 더 크죠?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레이너. 없애버려. 특공대 나가시는 지원이 필요해. 마린 나쁘지 않아. 레이너가 몸빵해. 너가 맥집이 제일 세잖아. 자, 못 죽이나 본데. 이웃의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주시하십시오. 불평 분장은 발전을 저해야 할 뿐입니다. 사령관님, 자치룡 홀로그램 선전물을 파괴하면 맹스크에 대한 저항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거를 파괴. 파괴. 보너스 목표가 이거를 6개 깨라는 거네요. 지금 하나 있고 5개가 더 남아 있다는 건데. 다들 어디 있지? 자, 남자답게. 야, 이 맹스크 뭐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죠. 이웃들이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괜찮으신님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대규모 자치룡 파괴가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전에 얘기한 이게 국가별로 언어가 다 있지 않을까요? 오! 야, 뺏어봤다, 뺏어! 뺏어봤어. 요거 깨라는 거 아니야?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이런 구석까지, 그치? 요런 것 이제 잘 찾아줘야 되고. 아이고, 라마트라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군. 자, 남자답게 감사드리고요. 나갑니다.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직선은 발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다. 우리 형이 지난주에 광산으로 떠났는데 그러고선 연락이 안 돼. 더 밑에 더 있다고요? 일단은 도망자다. 어차피 뭐 저놈들이 민간인을 쏘자. 움직여. 이제 메인 건물을 깨기 전에 다 찾으면 됩니다. 야, 여기 나 병력이 없냐? 더 있다고? 아, 야, 여기 있었구나. 작전은 뭐지? 이거 그 바꿀 수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죠? 그 자세히 말해보라고. 뭐 설정 있었는데. 남자답게. 오!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설정창에 간담 명령창?
야 잠깐만 이거 시작부터 좀 참산데 일단은 잠깐만 사망했어. 최근 자 일단은 다시 분위기 안 좋아. 아 야 여기부터 일단은 할게 여기부터. 자 야 여기부터 야 그래도 금방 되네. 어? 아 그럼 전에 얘기한 특급 배달 작전 같이 싸워야 돼 여기서. 감사합니다. 야 그래 이렇게 아린이 아까보단 좀 많아졌죠?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하죠. 자, 네 이놈 그럴 거 아닌데 레이너 자치력이 제일. 자 아유 감사합니다. 나만 믿어. 자 어우 나 첫 판부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근데 어? 나만 믿어. 자 다시 그 부분으로 갈 거고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선전물. 야, 컨트롤 믿어.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처음이라 주민들을 찾았군. 그냥 대충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집중해야 되는구나. 우리 형이 지난주에 광산으로 떠났는데 그러고선 연락이 안 돼. 자 저기에 타려고 하는 것 같죠? 도망자다. 아이고 저놈들이 민간인을 쏘자. 움직여. 자 남자답게 말해. 살리러 뭐지? 갑시다. 공대 나가자.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나좀 한번 더 맹스크 천벌을 받을 거다. 자 다섯 개 깼고요. 욕심을 잃지 않았군요.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있죠. 신나고 있는데 내가 구해내겠어. 메이너 보안관님 이거 오래 아! 예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걸 잊고 있었네. 잠깐만 됐죠? 나쁘지 않은데 자세히 말해보라. 일단은 선전물 다 깼어요. 여기 제한이. 야 이거 파이어 배단이야. 반란군 놈들을 곧 체포한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야 도와준다네요 이거. 아니, 오 나쁘지 않은데. 얘네들이 더 잘 싸우는 것 같은데? 공대 나가자. 자 뭐야 나쁘지 않은데. 야 시민 자세히 말해봐. 야 죽는구나. 도와줘. 나갑니다. 야 남자답게 자 깹시다. 야 시민도 죽는지 몰랐어 나. 근데 시민이 좀 센데? 자 저 놈들에게 맞서는 건 꿈도 못 꿨는데 그게 가능. 아 시민 시민 몸빵 시켰네. 나 안 죽는 줄 알았어. 맹스크가 여러분의 삶을 멋대로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자 자 일단 진행해볼까요? 이렇게 첫 임무 클리어. 감염되기 전에 마사라 거주지 조이레이 주점. 어우 모기 소리인 줄 알았네. 저 소리만 들어도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야 아까 걔잖아. 아까 갑옷 입던 애 아니야? 아이고님 감사합니다. 민간인 조기방패 지급되고요. 야, 감사합니다. 전 구역에서 제일 유명한 수배부이 이리 찾기 쉬워서 되겠나?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야. 지민의 영웅 지민 레이너. 짐 레이너죠? 타이카 스핀들레이 옷 한번 맞추고. 세상이 좀 험악해서 자네 냉동실 신세가 됐다던데. 종신형이라고 말이야. 왜 착하게 굴어서 외출 허가라도 받았나? 바로 맞췄군 친구. 난 이제 모범적인 시민이라고.
아이고. 그래, 즐거운 소식이라도 있나? 사업을 하나 제안하려고 왔을 뿐이야. 또 후원 감사합니다. 자치령이 여기서 이제 스타트 캠페인 진행하고 있고요. 글쎄, 자네가 얘기해 주겠지. 외계 유물을 파내고 있단 말이야, 친구. 네 친구 맹스크가 외계 유물에 미쳐버렸어. 외계 유물에 미쳤다네요. 어떤 단체가 엄청난 돈을 제시했거든. 자치령이 가진 유물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이야. 저거를 탈취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안 그런가 탈 탈취 제안을 받은 것 같다는데요. 6대4. 6대4. 7대3. 물론 내가 채. 이제 비율이 중요하죠. 이거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야. 좋은 시절이었지. 자. 뭐야 이거? 김성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뭐 뉴폴 섬으로 이송되던 중에 그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나왔어. 거기서 맨손으로 교도관을 한 10명은 잡아 죽였지. 많이 듣던 소리 같고. 바보게님 감사. 교도소장 딸내미들 접고. 바보게님도 감사드리고요. 도망났다는 일이 왜 빼먹는? 함부로 말하지 마 친구. 나 없는 사이에 대단한 자유의 투사가 되셨다고 하던데. 감사합니다. 여기서 순양님도 감사드리고요. 진실과 정의는 벌써 다 찾으셨나 보지. 나 아직 안 죽었어 타이크러스. 내 약속하지. 자, 맹스크는 무너질 거야. 어떤 식으로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스포일러 하지 마시고요. 이거 어떻게 시작하더라?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코랄의 유엔 스튜디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어려움으로 합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변경 행성 마사라에 나가 있는 케이트 로겔 기자 만나보시죠. 뉴스 보고 갈게요. 네, 반란군 짐 레이너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이너는 백워터 기지 근처에 테란 자치령 보급고를 공격하고 탈취한 무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군요. 저 밑에 있는 건 아까 쓴 거네. 오히려 제가 만난 주민 대부분은 이런 일을 반기고. 아, 예,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뉴스 UN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짐 레이너가 마사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도 놓치지 마십시오. 말을 잘랐죠. 지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계속 떠들어봐. 이제 시작이니까. 아, 임무 여기 있구나. 오늘은 언제까지 하냐면요, 제가 피곤할 때까지 합니다. 사령관님 덕분에 마사라는 젤라가 유물 확보, 이거를 탈취를 한다는 것 같은데. 전과자인 타이커 스피눌레이의 말에 따르면 자치령은 외계 유물을 발굴하러 마사라에 왔다고 합니다. 유물을 가르치면 테란 자치령이 다시 한번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핀들레이의 비밀 의료에게 판매하여 작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의무관 메딕이, 메딕이죠 이거? 이제 메딕도 주나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인태님 감사합니다. 인태님도 감사합니다. 별거 없네. 그냥 낡은 기지잖아. 성질 급하기는. 잘 보라고. 자치령 기술자들이 몇 달째 저길 파고 있어. 저기 기중기 보이지? 찾은 유물을 이제 행성 밖으로 옮기려는 거야. 정말이네. 어찌 믿음을 좀 가져봐 지미. 이제 막 시작했어요. 자치령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줘야겠고. 저기 있는 유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 같네요. 무법자들. 의하하님 의하하님도 감사합니다. 야, 이제 그 일하는 거야? 자, 다들 들었지? 여기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치령 전투기지를 파괴하려면 해병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병영에서 해병을 훈련한다. 건설 로봇이 많으면 광물을 말이... 빨리 채취하겠지. 해병을 훈련하면서 사령부에서는 건설 로봇을 훈련한다. 아,
다음은 누구죠? 탈로마 준비 완료.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가보시나요? 일단은 이것만 일단 할 거고 요거 파괴하는 게 목표고요.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메딕을 야 메딕이 좀 비싸졌다. 75, 50이네요. 75, 50. 약간 몸값이 좀 올랐네. 마리는 50원입니다. 그리고 야 인구수가 2네. 기다리고 있었어. 준비 완료. 메딕이 인구수가 2가 됐어요. 다음은 누구니? 베스핀가스가 볼까? 일단 요거를 지어야 뽑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뽑아볼 거고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배럭을 기다리고 있어. 추가해 볼게요. 출동 준비. 여러분들 근데 이제 스타 1이랑 그래픽이 좀 다른데 볼만한가요? 광물이 메딕 찍어보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살짝 그, 나가볼까? 괜찮나요? 아오! 오, 야! 이걸 먹었어야 됐네. 온다, 온다, 온다. 메딕이랑 같이 싸워. 오, 확실히, 야, 야, 메딕, 메딕을 점사하네? 컴퓨터가. 어디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유닛이라는 것 같죠? 일단은 충찰 또 나가봅시다. 의사가 왔습니다. 또 그 미네랄 있을 수도 있어. 이번엔 확실하겠지. 여기 있죠? 야 여기도 메딕 있다. 일단 힐 해주고. 이거 적 유닛이 왜 클릭이 안 되지? 그러면 되지 않나? 자 이렇게 미네랄을 좀 먹을게요. 갑니다. 간다고.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일단 좀 모아가지고 가보자. 안 좋은 일인가요? 계속 뭐지? 자원이 많이 모이네. 여기는 뭐야? 막혔구나. 이번엔 확실하겠지. 실시. 기다리고. 옵션에서 잠깐만. 옵션에서 뭘 건드려야 되죠? 게임. 게임 플레이. 아, 적 유닛. 아, 이거 체크 해제되어 있었구나.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마린메딕 좀 쌓였고요.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아, 이제 클릭된다. 자치령이 남서쪽 반란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 한동안은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게. 마사라 반란군 집네이너. 저 친구들을 도와야지 타이커스. 놈들한테 당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여기 가면은 뭐 제거 됐고요. 일단은 돈. 이렇게 돈 모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돈 모아주고요. 아 보너스 친구. 목표가 반란군 구출이었구나. 역시 레이너는 대단해. 레이너 특공대다. 자 메딕이 먼저 점사하네. 준비 완료. 자, 그래도 이제 숫자 앞에서 좀 장사 없죠. 아주 어려운 모드예요. 나쁜 놈들은 저쪽에 있습니다. 얘가 말했죠. 경고. 자치령 화염차가 접근. 화염차. 자, 우리 내뿜는 차예요. 화염차. 야 여기 아까 거기잖아. 준비 완료. 벙커. 붙어볼까요, 송이? 좀만 모아서 가볼까? 좀만 모아서 벙커가 좀 뭔가 세 보인다. 체력이 400이구요 가볼까? 세긴 한데 자. 벙커 처리 좋았어 지비. 자네 대원들의 내 실력을 합치면 오래오래 잘 나가겠네. 싸워봅시다.
펼쳐가지고 여기 이제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어요. 화염차가 수직선상으로 불을 뿜는 만큼. 오! 야, 탱크 포격 소리가 장난 아닌데? 자, 다들 들었지? 옆구리에서 일단 깨보자. 탱크가 좀 뭔가 아, 랜딩 제대로 안 찍혀있었네. 뭔가 좀 아파. 여기 기지만 파괴하면 이제 승리인데. 탱크 왜 이렇게 세냐? 데미지가 65에요 여기를 제거하면 될 것 같죠? 아, 탱크가 확실히 세긴 하네. 근데 커맨드만 확실하게 깨볼까? 이거는 깨는 것 같은데? 자치령 기지를 파괴하라고 하면 전부 다 깨야 되는 건가? 전부 다 깨야 되는 것 같은데? 건물을 다 부숴봅시다. 아직은 근데 스펙이 없네. 자, 이로써 이제 두 번째 클리어. 자, 이렇게 기지를 파괴해버렸습니다. 황빈 메모장님 감사합니다. 기중기제어 장치 접속.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중기제어 암호 해독 중. 여기를 이제 장악을 했죠. 아주 멋져. 이제 얼른 적을 감아올리고 여길 벗어나자고. 저 뭐라 그러냐, 저거를 이제 탈취했어요. 그러고 이제 진행 한번 해봅시다. 아, PAC 체력과 표시 일단 그거 해볼게요. 이따가 설정. 자금이 야 45,000원 있어. 잠깐만 이거 설정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팁을 보려면은 좌클릭하십시오. 임무를 완료한 대가로 자금을 획득합니다. 무기고 접근 권한이 생기면은 이렇게 모은 자금을 유닛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다네요. 지금은 아직 안 된 것 같지 느낌이? 짐이 솔직히 말했어. 자네 정말 당당한 투사가 됐어. 자, 내가 맹스크였다면 자금을 좀 모아서 유닛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합시다. 아니, 자네 진심이야? 당연히 아니지. 그걸 믿나? 아, 뒤로 이건 볼 거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거 공지 쓰고 갈게요. 스타크래프트 2 캠페인 자유의 날개. 아주 어려움. 이거 묻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임무로 이제 뉴스 보고 가자고요. 짐 레이너의 폭력적인 반란 행각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게이트 로겔 기자. 네, 레이너가 공격의 자, 범위를 스포일러 하지 마시고요. 이번엔 테란 자치령의 고고압 발굴 현장을 습격했습니다. 아마도 위험한 외계 유물을 가로챈 것 같습니다. 방금 앞서 맹스코 황제가 이 주제에 대해 얘기했었죠.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외계 유물이 이 세계에 엄청난 혼란을 놓으시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지닌 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라고 친구. 어차피 자는 현상 수배범이잖아. 반란군이라 짐레이너가 정말 충격적이로군요. 레이너의 테러 행위로 민간인 피해도 컸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확인된 민간인 사망자는 모두 자치령 방위군의 과잉 방어 작전 중에 희생된 것으로. 제가 아까 민간인을 좀 안 도와주긴 했어요. 강쾌로 써가지고 짐 레이너가 마사라의 자, 여성과 아이들을 약간 그 안 좋은 있습니다. 그 뉴스 발언은 바로 그 스킵해버리네. 말 끊어가지고 이거 뉴스는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스포 금지 써놓고 갈게요. 공지.
스타투 자유의 날개 캠페인 아주 어려움 스포 금지 스포 금지입니다. 임무 바로 들어가 볼 거고요. 영실을 향하여 구조될 때까지 버티기 작은 보상도 있네요. 이동수단은 현재 이곳으로 벙커도 이제 지를 수 있나 보다. 하지만 자치령 방위군이 유물을 추적해 백워터 기지로 올 수도 있으니 주의. 아, 이야기는 이제 뭐 한마디씩 다 남겨볼게요. 그러면 이따가부터 자 버티라고 하네요. 이쪽으로 우리를 데리러 온다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어려울 거 없지. 하나도 받은 기분인데. 사령관님, 버려진 발굴 현장에서 대규모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저그가 나타나나 본데 이번에. 지체스에 했는데 다이카스 이 나쁜 자식아. 맹세하지. 저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현재 경로를 볼 때 저그는 한 시간 안에 닥칠 것입니다. 저그가 이제 온다는데 이거를 버티라는 거네. 벙커에 병력을 배치하고 저 다리 두 개를 최대한 오래 방어하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저 다리 두 개의 길이 두 개인가 보네요. 이런 건 전에도 많이 겪어봤다고. 저거를 상대로는 다를걸. 다르고 말고. 자 시작하는 것 같죠? 영실을 향하여 그 위치에 떨어졌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뭐, 아, 이거 지키라는 거고, 스타2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은, 벙커 회수가 됩니다. 이게 100원을 투자했으면은, 100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요렇게, 회수 중. 돈이 들어옵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원하는 위치에 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거. 자, 회수가 가능하다는. 야, 이거 미네랄 그 이거 가야겠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스타2에서는. 뭐야야 저그 유닛이 있는데 보루하고 있었어.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야 돼.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야? 야 온다. 뭐야 나 나왔는데? 놈들이 온다. 전투 준비.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사실 그냥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 타이밍이야. 이렇게 갈리냐? 이거 미네랄 없는데 근처에. 자 벙커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에너그를 좀 늘려줄게요. 어? 자, 이거 그리고 미네랄 먹고 여기도 길은 없는 것 같죠? 일단 구해줬고요. 회수 방법은 그냥 이거 누르면 돼요. V 누르면 회수입니다. 아 스타2랑 스타1이랑 그 벙커 내리는 단축키가 달라가지고 이거 신경을 좀 써야겠는데. 그리고 버티는 거라 일단 수비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나가지 말고. 요거는 이제 반응도라고 두 개씩 찍을 수 있습니다. 요 건물은 이제 하나에서 두 개씩 찍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기술실이라고 이제 메딕을 찍을 수 있어요. 적 비행체 다수 발견. 비행체? 도착 예정 시각은 젠장 지금이잖아. 젠장 지금이야. 야 어딨어 그러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탈 같은 거 온다는 거 아니야? 온다 온다. 벙커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기지가 뭐가 부족합니다. 리페어. 자, 심시티를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근데 나?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후기에 신경을 씁시다. 어차피 버티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벙커 리페어도 좀 한번 해주고. 반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 털에 터졌네. 무방 지원 대기. 반물이 부족합니다. 반물이 부족합니다. 자, 리페어. 반물이 부족합니다. 여기 하나씩 좀 넣어놔야겠다. 갑니다. 간다고요. 아직은 이제 스팀팩을 못 쓰는 상황이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누가 좀 바뀐 상황. 여기 서플 지어볼까? 여기 오죠? 시야는 다 보이긴 해요. 안에서 좀 준비해주자. 아, 보너스, 아, 보너스 목표가 있었구나. 반란군 구출. 아! 이거 지금 봤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우리는 고립됐다. 사방에 여기로 오라는 것 같은데? 가자. 그리고 이제 이거 서플은 심시티로 가능해요. 위로 올리고 내리고가 가능해요, 스타투는. 그래서 심시티로 쓸 수가 있다는 거고. 아, 눈물 나게 반갑네요. 힘내세요. 다른 한 곳은 어딨지? 다시 촉수가 이제 썬크입니다. 스타 원의 썬크는. 오! 야. 뒷방 간다, 뒷방. 촉출하다가, 야, 공백이 생겼어요, 일단. 좀 신경을 쓰고 가야겠는데 이거? 반물이 부족합니다. 여기 심시티 해놔야겠다. 일단 병력을 좀 모아준 다음에 구조될 때까지 남은 시간 여기도 뜨는구나. 자, 아직 시간은 좀 여유가 있고 좀 병력을 반물이 부족합니다. 모아봅시다. 반물이 부족합니다. 여기 벙커에 좀 넣어줄 거고. 반물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왜 이렇게 안 모이냐? 광물이 네. 부족합니다. 본진 자원이라 그런가?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른 한 곳은 아직 보이진 않아요. 나중에 또 생기나 본데. 엠벤은 이제 업그레이드 공방 1업 상태예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방 1업밖에 안 되는 이제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풀업이라는 거. 벙커 리페어 좀 해줄 거고. 여기도 저글링 오죠? 막아줘야겠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구출했어요. 광물이 부족. 다른 한 곳은 알아서 나오지 않을까? 광물이 부족. 아닌가 구하러 가야 되나 먼저? 깜짝이야. 자, 마실 나가볼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물이 부족. 아, 그리고 여러분 저그는 요 크립 안에서는 움직임이 좀 빨라져요. 스타트는 이제 그 종족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오케이야, 여기저기 다 오냐? 여기 있나? 일단은 한번 별동대로 가볼 거고. 아, 여기 이런 거 좀 먹어주자. 이런 거 먹어줘야 돼. 왜요? 요거 자폭맨이야, 자폭맨.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저거 박히면은 큰일 납니다. 자폭맨. 네, 알겠습니다. 보신다. 왜 이렇게 많냐? 먹을 좀 먹고 갈 땐 가더라도. 의사가 왔습니다. 와, 여기는 여기 잘한다. 야, 딱이네. 자, 아, 미리 내가 와 있었네. 야, 이제 보너스 목표는 끝났고요. 그냥 수비만 합시다. 나갈 이유가 없어 이제. 나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벙커 짓고 우주방어 셔터 내리고 우주방어
자, 벙커 지어주고 이제 수리해주고요. 이렇게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넣어주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거 히드라죠? 이게 히드라고요. 약간 비슷해 보이나요, 스타원이랑?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제 한 8분 남았어요. 8분 동안 버텨줘야 되고. 갑니다. 간다고요. 이번엔 뭐가 이제 계속 옵니다. 그리고 있었음. 다음은 누구니? 광물이 부족합니다. 수비 잘해주는 중. 이거를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고. 뭐야? 야, 이제는 내부에 침투하는데? 광물이 부족합니다. 뭐야? 아,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요. 정면뿐만 아니라 슬슬 이제 공격을 다양하게 오네. 자, 지금은 이제 탱크를 못 뽑아요. 팩토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속 모아보자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벙커 잘 지어줬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 또 한번 넣어주고. 광물이 부족. 공격만 찍어줍시다. 광물이 여기. 야, 이거 자폭맨이요. 자폭맨.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게 이제 맹독충이라고 자폭맨인데 이제 자기 팀은 스플래시 데미지를 안 받아요. 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거 리페어 좀 하자. 출동 준비 완료. 마린을 계속 모아줄 거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넌누구니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선택이랑 스타일의 선택이랑 어떤 게 더 편한가요? 수위가 인간수위 더 편하나요? 저는 오히려 스타 1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스타트는 다 편하니까. 기지가 공격받고 이제 너무 쉽달까? 조금만 더 버티자. 자,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 좀 안 되게 남았죠? 좀만 버티면 됩니다. 어디서 뭐가 때리는데? 아, 여기구나. 야, 이제 그 온다. 이런 데서 하늘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가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서플 짓고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벙커도 이제 잘 지어놨고요. 보급고가 부족. 광물이 부족합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서플도 지어주면서 메딕도 이제 적절하게 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야, 좀 많이 몰려오는데 양방향 나눠서 수비. 이렇게 이거 수리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좀 살짝 뚫렸고요. 이거 다시 지어줘야겠다. 야, 서플 막혔다. 정면에 서플 깨져가지고 살짝 막혔다는 거. 3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자,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텨야만 합니다. 마린, 요거 왜 위에 있냐? 자, 네, 마린 좀 찍어주고요. 계속 오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야, 여기 또 왔다, 이거. 오! 야, 위에, 내부에도 떨어져요, 이제. 내부에도 떨어지고 있고. 건설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내부에서 침투한다. 내부에서. 물 마실 때 오냐?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공격도 신경 써야 돼. 미탈이지, 미탈? 야, 미탈이 공방 위협이다. 여기도 공방 위협이고. 이 정도면은 막을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병력도 많고.
계속 몰아치긴 하는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억이 좀 해주고요. 펑커도 있어가지고 최후의 공격이 오는 것 같죠? 우리 다 방어해주면서. 야, 날이 밝고 있다. 아까 새벽이라 좀 어두워 보였거든요. 날이 좀 밝아지고 있어. 지금 이제 좀 환하게 보이죠? 조금만 버티십시오. 오고 있다고 하고요. 천천히 하라고 맷. 급할 것 없어. 자, 야, 스타2는 그 밤이랑 낮이랑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네. 많이 밝아졌죠?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이제 30초 안 되게 남았고요. 야, 많이 몰려와요. 좀 막아줘야 되는데. 자, 야, 여기는 뚫렸어. 여기서 막자. 언덕에서 막자. 언덕에서. 자, 수비 성공.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배틀 크루저죠? 야, 배틀 미사일이 사기적이네. 구하러 왔어요. 이제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는 거였거든요. 저희 도착했습니다. 거기 사람들 계십니까? 야, 반갑군. 멋진 광경이지. 시간 안에 와서 정말 다행이다. 야, 미사일이 몇 개야? 자, 어서 여기 빠져나가시죠. 자, 이렇게 클리어. 자, 이거 뭐 업적도 있나 보네. 아유, 보통 난이도 뭐 어쩌고 저쩌고. 자, 마사라 거주지 현지 시간 6시 21분. 오. 야, 이게 배틀이지. 지미 이 자식, 이런 걸 숨기고 있었네. 왜 아슬아슬했군, 맷. 제가 늦은 적 있나요, 대장님? 잘했네. 아사야길 탈출하지. 모든 포대 전방에 화력 집중. 2번 6번엔진 가동. 전원 내신호에 맞춰 차원 도약 실시. 차원 도약.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발진. 오. 말 그대로 차원을 도약하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그 구경도 못했는데 제가 당해본 전략입니다. 마사라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보십시오. 스타 원대 스타 투 할 때 이미 벼두리의 행성까지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십억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몇 분 전 저그가 자치령 연구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저그가 하느님 맙소서. 방금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저그 군단을 이끄는 것은 캐리건이죠? 칼날 캐리건이 움직였는데? 캐리건이 브루드호에서 통솔을 좀 많이 쳤었죠? 돌아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왜 돌아온 걸까요? 이를 끝내러 왔겠지. 자, 그 다음 히페리온 함교. 아까 그 배틀 크루저 아니죠? 14분 후 저그가 다음엔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대장님. 기기를 정비하고 탄약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무기고에서 소환을 만나 확인해 보겠네. 소환이라면 무기고. 아까 그 돈으로 업그레이드. 저 범죄자가 아직도 함교에서 어슬렁거리는. 이제 할 수 있나 본데. 진정해. 다이커스는 오랜 친구야. 저 친구 덕분에 몇 년 전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지. 녀석한테 빚을 진 걸. 대장님 친구의 전과를 살펴봤더니 나만큼 화려하지? 맷, 다이커스가 마음만 먹었으면. 전가가 맞나봐요. 아까 그 타이커스가. 자,
그... 얘 누구야? 아 대장님 조만간 실험실을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야 무기고 한번 가보자 여기. 아 여기 좀 봐. 우리 위대한 대장님께서 돌아오셨다. 아 그래 무슨 일이야 저놈. 뭐 괜찮은 거 없어요 소환? 저기서 업그레이드 좀 우리 병력을 강화시킬 수 있나 봐요. 이제 돈 모은 거로 병사들한테 새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거 말이죠. 그렇지. 여기 콘솔을 이용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하지만 군대를 굴린다는 게 보통 돈 드는 일이 아니야. 이번엔 자금 좀 있나? 소환, 내가 우리가 좀 궁색하긴 했지만 이번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줄 겁니다. 아,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이번엔 정말이에요. 그래, 그 말도 전에 들었지. 자,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기술 구입 지금 자금은 10만 원 있고요. 해병 체력, 마린 체력 10만큼 증가. 전투 방패 생존률이 25%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전투 자극제는 이제 스팀팩이죠. 사용 시 10의 체력 힐 받음.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속 시간 15초. 자, 해병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되는 대신 체력이 감소되니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의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급 의무관 시설. 아, 기술실 그 옆에 배럭 옆에 다는 거 없이 의무관을 생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돈이 부족하네요. 의무관의 메디게의 치료 속도가 25% 증가. 그리고 에너지가 33% 감소. 기지도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볼까? 탄환 가속기. 아, 벙커 안에 유니사 거리가 1만큼 증가. 이거는 이제 4만원 정도 됩니다. 4만원 정도고. 신소재 강철 벙커. 벙커의 최대 수용 인원 2명 증가. 그러면은 6명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최대 6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일단은 요거부터 할게요. 체력이 이게 증가하는 게 생각보다 큽니다. 스팀팩은 그 다음에 하고 둘 다 구매할 수는 없으니까. 딱 비용이 스팀팩보다 만 원이 더 비싸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로 이제 구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 하면 되고 이렇게 갑시다. 비싼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야? 아, 이건 팁이고 다시 함교로 한번 가볼까요? 남는 돈은 이제 나중에 좀 모아서 쏠 거고 대화 한번 하고 갈까요? 함선 죽이는데 어디서 이런 날아다니는 성을 구하셨나? 헤페리온은 원래 맹스크의 기함이었어. 원래 맹스크의 기함인데 슬쩍 좀 구형이긴 하지만 이게 없었으면 빌려온 게 사실상 훔쳐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야. 그러고 보니 타이커스 그 전투복하고 뗄 수 없는 사이입니까? 왜 실내에서? 그러게, 왜 지퍼라도 고장났나? 그게 내가 그쵸, 저거를 이제 계속 입어야 된다는 거. 뭐 공짜는 아니었다 정도로만 말해두지. 빚을 저게 이제 그 못 벗는 게 벌이다는 거죠. 누구한테 빚을 갚아? 누가 도와줬는데? 누구긴 누구야. 메비우스지. 메비우스? 내가 괜히 그쪽 일 해주는 게 아니라고. 녀석들 유물이 급하긴 급했나봐. 그 빚 때문에 괜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 자네 뒤처리해주는 건 계약에 없었으니까. 얘랑도 대화해볼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맷. 저그가 코프룰로 전구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맹스크는 변방 행성을 버리고 자치령 핵심 행성으로 함대를 돌린 듯하고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주력함 한 대와 이 정도 다른 전방 지역은 다 버리고 메인 기지만 지킨다는 거죠? 친구.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메비우스 일이나 처리하면서 목돈이나 챙겨도 되잖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범죄자 씨? 잠잠해져요? 저그는 우리가 모조리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말게, 맷.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지금 딱히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자금과 병력을 모으면서 때를 기다리자. 자, 한번 가볼까요?
얘랑도 대화할 수 있다. 얘랑 장비 강화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새 장비를 드릴 수는 없는 드러나 볼까? 무기고에 공간도 넉넉하잖아요. 가끔 새 장비 관련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설계도를 얻으면 우리도 생산할 수 있어. 그게 아니면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훔치는 방법밖에 없지. 자, 별말 없네요. 그러면은 임무 보고서로 한번 가가지고 뭐야 이거? 이거는 내가 했던 것들 아니야. 그 아 여기구나. 우주 지도. 맷, 현재 상황은 어떻지? 아그리아 행성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그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그리아 행성. 대장님의 친구 타이커스가 또 약간 선택하는 것 같죠?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몬리스라는 프로토스 성지입니다. 아, 메비우스 말로는 몬리스라는 행성에 또 다른 유물이 있다는군. 프로토스가 그 유물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군. 프로토스 상대하는 달다림이라고 하는 광신자들 말이야. 달다림. 그놈들이 자네 옛 프로토스 친구들 같을 거라는 감상적인 생각을 버려. 불곰이라는 유닛이 완전히 생겨요. 다른 녀석들이니까.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 아무도 없습니까? 저그가 아그리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치령은 우리를 버렸어요. 자, 여기는 작은 맹스크가 버리고 갔죠. 여기는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당하고 말 겁니다.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도와주세요. 둘 다 갈 수 있는데 먼저 갈 거 선택할 수 있어. 여러분들 어디가 끌립니까? 여러분들이 끌리는 곳으로 갈게요. 어차피 뭐 둘 다 할 수 있다고 하니 여기는 이제 화염방사병 파이어뱃이죠. 여기로 갑시다. 그러면 신호 수신 중. 구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아리엘 헨슨 박사. 아리엘 헨슨 박사입니다. 반갑소 박사. 그냥 짐이라고 부르시오. 현재 상황은 어떻소? 저구가 행성 방공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아그리아 시민들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끝장이에요. 시민을 구합시다. 지난 12시간 동안 저희는 가장 가까운 우주공항으로 사람들을 저그, 탈출시켰어요. 그 저글링들이 계속 저그의 공격이 너무 심해 공격을 하고 있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지켜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을 몇 번 간격으로 저 고속도로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네요. 저렇게 움직이면서 저그들이 공격을 하나 봐. 제발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저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자, 대피 임무는 이제 대피하는 겁니다. 파이어베. 자, 벌크업 제대로 했죠. 스타1의 파이어베시랑 경치가 달라. 화염 방사병을 좀 보냈네. 이 친구들이 저그를 바싹 구워줄 거야. 야, 체력도 100이에요. 100. 오! 쟤 못 살렸다. 자, 아주 그 저글링 주의가 돼버렸어요. 여기로 오라는 것 같은데. 거주 지역 도착. 정말 와주셨군요. 어? 뭐야?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건물 제어 권한을 드릴 테니. 건물 제어 권한을 준다고 하네요. 자, 여기 건물을 이제 제가 제어합니다. 단살로가 준비 완료. 고객님 감사합니다. 아, 미네랄 있다고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일단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방어가 있고 여기 뭐 있었나? 자, 주민들의 행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우주공항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야 한다. 자, 이거를 호위 첫 번째 피난민 수송 호위하는 임무 곧 출발할 겁니다. 이거 빨리 와야 돼요. 파이어뱃이 좀 비싸긴 하다. 준비 완료. 자, 해봅시다. 이거를 이제 어모해야 되고요. 사전 답사 한번 가봅시다. 사전 답사.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자, 마린이 체력이 55가 됐어요. 아까 그 돈을 좀 썼거든요, 제가. 보로를 방어하기엔 딱 좋은 자리긴 한데 왜 다 비어 있지? 저그가 쳐들어오자 자치령 부대가 버리고 간 거예요. 자, 여기 사람들에겐 눈꽃만큼도 신경 쓰지 않더군요. 업그레이드부터 해볼까? 안타까운 얘기로
어쨌든 벙커 위치. 자, 이거 어모해야 됩니다. 병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어. 아, 여기 벙커 있구나. 어서 가요. 후방 지원 대기. 방물이 부족합니다. 자, 어모합시다. 내가 길 막을 수 있나? 완료. 자, 빨리 빨리. 밀고 가네요. 길 막은 안 된다는 거. 이번엔 확실하겠지. 어모 임무. 이건 나중에 쓸 일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닐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기다렸어. 다음은 자, 다음은 누구지? 어? 야, 미네랄 부족합니다. 돈은 소중하죠. 안 좋은 일인가요? 선풀이 막혔네. 아직까지는 별거 없나봐요. 오! 어우, 야, 매복을 하고 있었어. 도구가 부족합니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이거 먹고 어모하러 가야. 여기 가스통도 있네요. 이난민들이 위험하다. 이거 오, 회수 회수. 돈이나 돈 생겨요. 회수하면은 저 벙커는 어차피 쓸 일 없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안전하게 왔죠? 뭐해 뭐? 아, DNA 채취 보너스 임무가 있구나. 자, DNA 저그의 DNA 채취해야 됩니다. 저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다 들어갔고요. 그 DNA를 좀 찾아야겠는데 그러면. 건설로봇 승차가 왔습니다. 자, 이번엔 확실하겠지. 아, 여기 가스 있다. 가스. 이봐, 우주 공항까지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 거리가 좀 멀죠? 무슨 수로 다 지키란 말이야. 어, 여기 기동 부대를 만들어서 움직이거나 벙커를 세워서 놈들의 접근을 막으면 될 거야. 어느 쪽이든 이게 먹히겠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다음 피난민 소송 차량이 체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부대에 알려주세요. 찾아봐야겠는데. 번데기 DNA 여기 가는 길마다 이런 미네랄. 오! 얘가 이제 자폭맨입니다. 슈플래시 데미지 제대로 들어갔죠? 이거 이런 거 잘 먹어놔야 돼. 자, 다들 들었지? 여기는 막다른 길인가봐요. 여기는 일단은 수색 결과 별다른 건 없음. 이번엔 한판 붙어볼까? 우주 공항으로 갑시다. 어서요. 어? 야야, 또 간다. 긴장 풀자고 친구들. 일단은 여기는 저그 기지. 여기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준비 완료. 자, 출동 준비 완료. 일단 이거 어모 합시다.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 가는 길에 쪽 저구 유닛 또 만날 수 있거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굳이 적이랑 싸울 필요 없고. 사실 벙커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 파이어댓이 있어가지고. 연료 채웠습니다. 통으로 만들어주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머 해야 돼. 어머 어머. 오! 데이터가 왔습니다. 야, 잠깐 자리 비웠는데?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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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에 아직 늦지 않았어. 야 시민 지켜야 돼 시민. 일단은 좀 걸어서라도 가. 자 사람만 살면 되지 뭐. 어? 사람만. 자 야, 빨리 늦지 않았어. 자 여기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가나? 업그레이드 완료. 여기까지 갔으면은 여기를 우주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번데기 하나 찾으러 가자. 그러면 남는 시간에 짬을 좀 내 가지고
의사가 왔다. 찾으러 가야 돼요. 좋습니다. 오! 준비 완료. 자폭맨이 있었고. 광물이 다음 피난민 수송 차량이 아, 여기 있구나. 자, 이제 DNA 채취는 다 완료했어요. 적을 연구했고. 그러면은 아, 야, 거주민이 여기 한 명 사망했구나. 아이고, 사망자가 있었네요. 아이고, 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우주선까지 호위인데 한 명은 사망. 자, 어, 운전자가 아무래도 사망을 한 거고 다시 움직. 아, 여기 이렇게 다 클릭을 하면은 인원이 있네요. 이번엔 좀 어모를 좀 잘해줘야 되겠는데. 이거는 아까 업그레이드한 거죠, 전투 방패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모해. 자, 이렇게 감싸고 갈게요. 감싸고. 자, 감싸고 철벽 방어. 이보다 더 어모를 잘할 순 없다. 자, 이보다 더 어모를 잘할 순 없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자, 감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 뭐가 오는데? 자, 지켜야 돼요. 선두에서 좀 있을까? 선두에서 길을 좀 뚫어주면서. 자, 어모 해야 돼요. 위에 오죠? 병력이 좀 많이 있고요. 점점 더 적우 유닛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매복도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이번에 무사히 왔습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무사히 왔고요. 서플 좀 지어줘야 되는데. 나는 못 들어가나? 여기. 나는 못 들어가네. 자, 기다리고 있어. 다음은 누구지? 오야. 잘 들어갔어요. 자, 출동 준비. 깨질 뻔했네. 29명. 대장님. 대기권 상층을 통과하는 저그 무리를 감지했습니다. 정확한 좌표는 알 수 없지만 상층?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방 지원 대기 중. 다음 수송 차량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수송 차량. 의사가 왔다. 다시 어, 야, 여기 미네랄 있다. 출동 준비 완료. 좋습니다. 자, 어머 잘해야 돼요.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이제 슬슬 막사 이제 여기서 이제 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야, 근데 이게 한 명이 안 죽었으면은 이게 10명씩 타는 것 같거든요. 의사가 왔습니다. 아, 11명이네. 그 인원수 채워졌네 이번에. 자, 11명. 다음은 누구니? 해가 지려고 하는 것 같죠? 날이 다 탔어요. 그 좀 바뀌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어모를 잘해야 되고, 이거랑 그 다음 거가 어모가 끝인가 봐. 다음은 누구니? 계속 이번엔 확실하겠지. 기다리고 있었어.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모를 잘해줘야 되고, 우르르나 이런 게 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미리 제거해야 돼.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지켜라. 지켜야 돼요. 아까 같은 이제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는 거죠. 병력도 좀 많이 쌓여가지고 지킬만 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많이 쌓였거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안전하게. 자, 다시. 자, 요렇게 부비적대면서
자, 의사가 왔.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도 병력이 이제 야 좀 많이 많이 온다. 무방 지원 대기 중. 여긴 못 지켰는데요. 200까지 거의 차지했는데. 어, 작품맨. 광물이 이거 작품맨이에요. 의사가 왔습니다. 자, 여기도 옵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안전한 거 아닌가? 여기는 이제 자동 포탑 있고 뭐 미탈이 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공격 한번 가볼까? 공격 좀 많이 쌓였는데? 오! 오! 울트라! 대장님이 계신 곳 쪽으로 점점 다가가는 지진탈을 포착했습니다. 저그가 불을 파는 것 같습니다. 불 팠대요. 어찌군. 상황이 점점 재밌어지는데. 근데 여기는 갈 필요 없어가지고 뭔가 불을 팠다는데 어디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다음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합니다. 메인 임무에 집중합시다. 이제 슬슬 출발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하고. 여기 좀 더 궁금하긴 한데 이게 하이브 같거든요. 갑니다. 간다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에이, 깜짝이야. 자, 이제 마지막 포위 차량. 명령은 모방 지원 대기 중. 여기 고속도로는 길막이 안 되는구나. 광물이 부족. 이렇게 이제 배럭 지어서 그런 게 안 돼요. 자, 다들 출동 준비 완료. 자, 마지막 엄호 차량. 길은 안전한가요? 뭐 가보면 알겠죠. 그쵸. 가보기 전엔 모르죠. 누구니? 긴장 풀죠. 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밀리나? 자, 빨리 빨리. 아이구야. 아, 밀려요. 자, 광물이 고갈되었습니다. 야, 그냥 밀고 가버리네. 의사가 왔습니다. 명령 받았습니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자, 오, 야, 야, 땅굴 이거 커널이죠, 커널. 여기서 이제 병력이 나옵니다. 땅굴벌레를 없애야 돼요. 타 원의 커널이랑 같은 용도. 기다렸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이제 이 차량만 어모를 하면 되고 여기 여기도 땅굴벌레 있어요. 땅굴벌레 쳐야 돼. 유닛 나오기 전에. 자,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무탈 여기 있죠. 여기도 땅굴벌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공격이 많아가지고 요거도 제거합시다. 세력도 500이네. 맷집이 좀 세네. 오! 야, 여기도! 하지만 병력이 너무 많이 쌓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임무는 성공하는 그림인 것 같죠? 이제 다 갑니다. 거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마저 구경이나 해볼까? 그 전에 끝날 것 같긴 한데. 자, 다 가버렸. 다 탔어요. 이제 다 탔어. 어서 이렇게. 야, 울트라 또 생겼다. 자, 이제 저그 유닛들이 여기 있었는데 이제 구출했습니다. 했고 이렇게 도망을 갔고요. 자, 아까 차량 한 대 그 부서졌어요. 시민 한 명이랑. 자, 그리고 임무 보상 이거 10만. 아까 그 이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죠. 10만 원. 히페리온 함교 15시 53분. 자, 구출했어요. 저 박사. 고생하셨습니다, 대장님. 헨슨 박사가 당분간 여기 머물기로 했습니다. 박사의 기술은 큰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영광이요, 박사. 어디부터 손을 보는 게 좋겠소? 의료 시설도 고식이고 제대로 된 저 명함도 그 한글로 돼 있네. 그런 쪽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예리하시군. 박사가 스탠먼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소. 환영하오, 박사. 히페리온 휴게실 34분 후. 레이너 사령관님, 지금쯤이면 소식 들으셨겠죠? 다시 바빠지시겠는데요. 그렇소, 힐. 지금 병력으로는 저그와 자치령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은 용병이 있어? 아시다시피 저그의 침공으로 용병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만 여기 바텐더가 만든 마이템을 정말 끝내주니까요. 관리하는 사람인가 봐요. 괜찮은 용병들 보여드리죠. 정말 친절하시군, 힐. 뭐야 이거? 이미 고용이 완료됐다는데? 이거는 정예 해병 4명. 특징은 체력이 65% 많고 공격력이 35% 더 세다고 하네요. 일반 마린에 비해서. 바나닐몰라님 감사합니다. 고용은 일단은 얘네 했고 임무당 고용 제한이 있는 것 같고.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악마의 개. 아까 그 파이어맷의 영웅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체력 60에 공격력 25%. 자, 영웅도 이제 고용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이제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보다는 일단 다른 곳에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이제 14만원 있거든요? 이거는 뭐야. 오, 파이어벳 화염방사병의 공격 범위가 40%만큼 증가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업그레이드긴 한데. 그리고 철인장갑 화염방사병의 방어력이 이만큼 증가. 이것도 이제 되게 좋은데 확실히 비싸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슬슬 요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 스팀팩? 일단 기본 유닛부터 요거부터 일단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어디다 쓰지? 메딕 이거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마린 업그레이드는 다 했고요. 파이어벳은 어차피 보조해주는 그거니까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그 기술실이라고 옆에 배럭 옆에 다른 건물 없이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돈이 덜 들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구매 플렉스 합시다. 뉴스 한번 보고 갈까요? 유엔의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변경의 거주지인 아그리아 행성에 나가 있는 게이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게이트 기자. 아, 예.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요. 맹스코 황제가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의 최정예 부대가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런했잖아, 근데. 호러스 작전의 영웅, 호러스 워필드 장군. 그들을 지휘할 것입니다. 워필드 장군. 내 역한 줄 알았는데. 워필드 장군. 우리 잘 훈련된 자치형군의 워필드 장군인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자신있게 말하셨습니다. 적의 새로운 위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워필드 장군이 지휘를 맡았으니 이제 저그 군단을 물리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저그가 다시 등장한 이후 레이너의 테러 행각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잠시 후 직접 판단하십시오. 시민을 이제 구해줬는데 테러 취급하고 있네. 얘랑도 좀 대화해볼까? 들어왔는데. 얘는 아까 그 용병 일단 볼 필요는 없어요. 벤슨 박사는 만나봤나? 물론이지. 그 귀염둥이한테 건강검진도 부탁했다. 미쳐야 본전 아니겠어. 이런데 박사 마음은 웬 흐물흐물한 놈한테 있는 것 같아. 그래? 그게 누군데? 글쎄 올시다.
어쩌면 자기를 구하러 달려온 백마탄 왕자일지도 모르지. 갑갑하구만. 자... 아직도 여자를 그렇게 몰라. 일단은 어디로 함규 한번 가볼까? 자, 대화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을 구한 건 기본 좋지만 아직 도와줘야 도와줘야 할 이제 사람이 많긴 다 하죠. 구할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행성들이 일로 사람들에게 많아가지고 희망을 줬다는 거죠.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 맨.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맹스크는 꿈쩍도 않고. 이젠 저거까지 돌아왔으니 자네가 말하는 더 나은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군.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말이야. 어? 야, 여기 헨슨이랑도 대화해볼까? 당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자치령에선 당신을 범죄자,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들리는 게 전부는 아니네요. 자치령이 그 모양이니 누군가는 약자를 위해 싸워야 하지 않겠소? 맹스크가 그렇게 해줄 리는 없으니까. 황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그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구역에서 난민들이 마인호프의 수용시설로 대피했어요. 이 수용시설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질병이 퍼지고 있다는데도 황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보겠소, 박사. 자, 이렇게 끝나 임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 야, 더 생겼는데? 아, 이게 그 구해야 되는 행성인 것 같네요. 주민들이 피난처를 찾아 마인호프로 몰려들고 있어요. 마인호프의 감염 조사.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일종의 전염병이 퍼지고 있어요. 아, 제발 피난민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늦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이거 어차피 하나씩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메비우스 말로는 몬리스라는 행성에 또 다른 유물이 아, 이거 있다는. 아까 그거잖아. 크로토스가 그 유물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군. 달다름이라고 하는 광신자들 말이야. 그놈. 전지전능한 짐 레이너께서 도다리를 찾고 있다던데. 어차피 이제 다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귀한 광물이 나죠. 그런데 저거가 쳐들어오자. 일단 아까 생기기 전에 아주. 이거 여기 가 봅시다. 자, 맨 처음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돈 벌기 쉽지. 글쎄. 이번에는 프로토스 기지. 쉽지. 뭐야? 경고. 근데 여기도 저그가 있어요. 이런 제게 뭐야? 땅 속에 숨어서 기다렸던 건가? 글쎄, 한 가지 저그는 어딜 가나 있네. 당하고 있다는 거지. 일이 꼬이는군. 동시에 둘을 상대할 수는 없을 텐데. 잘하면 안 그래도 될지 몰라.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유물을 재단에서 분리하는 동안만 주변을 지켜내면 돼. 저그랑 토스랑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좀 힘들긴 하죠. 저그를 상대하는 동안 방어 병력을 뚫고 전진하는 거야. 저그가 프로토스를 밀어붙이는 건 시간 문제야. 최대한 빨리 유물을 손에 넣고 돌아와야 돼. 자, 유물을 빠르게 뺏으라고 하네요. 어부질이 저그랑 토스랑 싸우면서 여기서 이득을 좀 취하나 본데. 자, 계속. 이건 아까 용병 생산소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0원에 약간 합리적인 가격이긴 한데, 왜냐면은 어차피 마린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마린 4명 생산 이제 200원이죠? 50원만 추가해서 좀 더 센 마린을 가져온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저그가 이 동네를 집어삼키기 전에 감사합니다. 먼저 유물을 차지하는 거다. 야, 용병 가격이 되게 합리적인데, 근데? 경고. 기지 쪽으로 프로토스 추적자들이 추적자 옵니다. 추적자. 이거는 프로토스 유닛이에요. 추적자. 다음은 어이, 저놈. 불곰? 새로 보여줄 게 있다네. 불곰이야. 아주 무지막지한 놈들이지. 자, 소환. 실험을 하기에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불곰을 뭔 주세요. 소리야? 딱 좋은 기회인데. 이놈들이랑 추적자랑 맞붙여보면 알 거라고. 건설로봇 준비 완료. 용병이 인구수도 필요하긴 하네요. 갑니다. 이 유물을 확보를 하라고 하는 것 같고. 자,
고대 물품찾기 이게 세 개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접근하면 된다는 거. 용병 뽑아볼까? 아직 그 쿨타임이 있나봐요. 계속 가세요. 에이, 깜짝이야. 자, 한번 공 뽑아볼까? 요거 언파워드 시켜보자. 좀 많은데? 좀 많아. 오, 안 오네, 안 오네. 야, 일단은 상대하지 마, 지금. 경고. 저구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야, 이번엔 저구도 와? 가만히 내피질 않는구만. 이렇게 세냐? 응급은 아직 뭐, 아, 야, 이거 여기 있잖아. 일단은 걸어서 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병력을 좀 많이 모아놔야 될 것 같아요. 좀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가만히 있고 여기서 저그랑 프로토스랑 계속 싸우고 있네요. 그 과정에서 좀 이득을 빨리 취하고 여기를 떠나자. 여기는 저그가 관리를 하고 있고. 아, 여기 또 있네요. 여기 하나. 나머지는 하나 어디야 그러면? 아직은 안 보이나 본데? 자, 대기 중입니다. 병력을 좀 모아줄게요, 일단.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갑니다. 아마 이제 어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좀 대규모로 모은 다음에 그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오, 야, 이제 그 용병 한번 생산해 볼까? 온다, 저그 유닛 온다. 야, 좀 많이 오는데? 아유, 나한테만 와. 좀 센데, 근데? 야, 용병! 광물이 부족합니다. 돈 없어, 돈, 용병. 야, 용병 온다, 용병. 슈팅팩, 슈팅팩. 오, 이게 용병인가? 야, 용병이 스펙이 확실히 좋아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일반 마린의 스펙 55, 데미지 6, 8에 체력 85.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겠는데 이거?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디고 좀 찍어줘야겠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어, 확실히 야, 용병들이 일을 잘해. 당장은 좀 쉽지는 않고 메딕 찍어주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야, 빨리. 마린도 좀 찍어주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불공도 한번 찍어줘 보자. 맡겨만 주시죠. 스캔이 없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야, 저그 유닛들이 일단 좀 몰아붙이고 있고 한번 가볼까? 용병인데 그래. 송크. 어디가 아프세요? 죽을만 하지 않을까? 자, 다들 여기 시야가 이쪽으로 가니까 자동으로 보이네요. 광물이 이렇게 가면은 보이고 데미지가 25, 중장갑 상대 30. 됐다, 1.4. 자. 여기 유물 있죠? 어? 여기는 또 캐논이 있는데? 프로토스 유물이니까 프로토스가 좀 보호를 해주나봐. 자, 용병만이니라 좀 세요. 이렇게. 어? 아, 야! 빈집은 아니지. 이거 자폭맨.
일단 돌아와.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급해 지금. 자. 야 이거 수비를 좀 틈틈이 하고 가야겠다. 자, 다들 들었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마린 한 마리 여기 갔다 와. 여기. 이제 뭐 여긴 없으니까. 자, 빨리 빨리. 업그레이드 완료. 의사가 왔습니다. 자, 이거 병력 분배도 좀 신경을 써야 되네. 업그레이드 좀 해줄 거고. 자. 자, 여기로 갑시다. 이거 하나 갖고 할 거고. 자, 두 개.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의 행방은 또 아직은 몰라요. 일단 벙커 하나 지어줬고요. 출동 준비 완료. 여기 다시 가볼까? 절 뭘로 보십니까? 얘는 싸울만 하지. 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냥 싸우자. 괜찮다. 그리프 요 고위 저거 하이 템플러죠? 그거 고위 기사 스톰 쓸 수 스톰을 쓴다는 거.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한번 가볼까? 저 하이 템플러를 끊어야 되는데. 이로 그냥 가기. 파일런트도 하수기가 약간 길막하는 건데. 출동 준비 완료. 가볼까? 손 좀 아플 것 같은데? 오! 길막이! 이거 길막이에요! 역장이라고 마법을 써서 길을 막는 거예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또 온다 또 온다 이럴 줄 알았다. 어? 나보 수비해. 저그가 계속 뒷방을 치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용병 용병 한번 더 생산해볼까요? 광물이 부족. 의사가 왔습니다. 용병 또 한번 데려오자. 자, 용병이 야 용병이 좋아. 근데 합리적인 가격에 또 쓸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엔 확실하겠지. 알았어. 이번엔 안 써? 허허, 야 이거 많아. 이거 다 쓸 때까지 여기 못 오게 하려나 본데. 출동 준비 완료. 자, 그러면은 야 시간이 좀 끌리는데. 다음은 누구니? 절 뭘로 보십니까? 아하! 다음 잡았어. 어? 야 파일런을 깨면 엄파워드 되잖아. 그러면 이 캐논은 무력화가 된다는 거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엄파워드 동력이 끊겼어요. 오! 스톱! 아이오닉한테 스톰은 최악이지. 하이 템플러 잡고. 자, 갑시다. 이제 병력도 좀 많이 쌓였는데. 여기 가야 돼, 여기. 자, 하나 뺏었죠. 그리고 이 파수기의 그, 요거, 뭔가. 방어막 같은 거는 그 범위 안에 유닛들이 데미지가 이 정도 덜 받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약간 유닛을 보호해주는 효과. 다음 유물은 어디 있을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좋아. 에이, 리페어, 리페어, 리페어.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리페어해, 리페어. 쓸만 하죠? 아칸 집정관이 아칸이죠? 여기는 이제 지켰어요. 아, 그 저그가 되게 귀찮게구네. 근데 어딨지? 유물 하나가 이 근방에 있을 것 같은데? 스펙도 이제 활용해주면서. 어, 없는데? 유물이 다른 곳에 있나봐요. 아, 야, 여깄다! 딱 봐도 뭔가 있어 보이는 곳, 길. 수상한 길.
그러면은 여기 바로 가면 되겠는데? 버그가 이제 밀고 있어요. 밀기 전에 빨리 갑시다. 자, 여기 여기를 이제 점령했고. 이건 뭐야? 뭐야 이거? 강전사 석상? 진런 모양인데? 자, 누구도 그 석상이었던 것 같죠? 유물을 가져올 사람들을 보낸. 저게 이제 유물이죠? 할 일은 끝났다.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당신 실력을 잊고 있었군, 짐.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거야. 캐리건. 자, 업적 달성. 다음 이제 가보겠습니다. 뭐야 이건? 저그가 습격했나 본데? 아이고, 캐리건이 습격했네요.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그냥 다 깨네. CCTV에 제대로 찍혔네. 참 이상하군요. 범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준 기억은 없는데요. 요새 시끄럽길래 좀 찾아봤지, 선장. 다들 이 칼날 여왕한테 무진장 겁먹었나 보군.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저 여자에 대해 전혀 모르죠, 타이커스. 나랑 상관도 없잖아. 뭔가 심기 불편해하죠? 대장님과는 상관 있죠. 둘이 가까웠습니다. 잠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건가? 원래는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저그가 잡아가서 저렇게 만들기 전엔요. 저그한테 감염됐죠? 캐리건은? 솔직히 또 그녀와 맞서게 되면 대장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여자를 다룰 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자, 담뱃불로 그냥 지져버렸는데 히페리온 함유 15분 후. 타이커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서 캐리건 관련 정보를 뒤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속셈인진 몰라도 믿을 수 없는 작전입니다. 맷, 우린 오랜 친구야. 범죄자라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일으키고 다녔지.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 타이커스는 내 목까지 짊어졌어. 내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난 새롭게 시작했지만 녀석은 감옥에 갔지. 의리를 중요시하시는 건 알겠지만 난 녀석에게 빚을 졌어, 맨. 이해해주게. 예, 대장님. 근데 감옥을 대신 갈 정도면은 큰 빚을 지긴 했네. 원래는 레이너가 저 입장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연구실은 뭐야? 연구실이 생겼나 본데? 아, 사령관님. 외계인 유물은 여기 연구실에 잘 있습니다. 저 아까 그 유물들이 프로젝트가 떠올랐는데. 유물을 채취한 게 여기서 뭐. 뭐가 있나 본데? 프로젝트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뭔가 연구하고 있나? 아, 그게 아직입니다, 대장님. 연구를 진행하려면 표본이 좀 더 필요해요. 하지만 표본만 구하면 우리 무기 체계와 전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 좋네, 좋아. 필요한 게 뭔가?
온갖 게 필요하죠. 자세한 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놨습니다. 임무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발견하면 자동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감소만 날려먹지 말라고. 알겠나, 스탠먼? 자, 대화 한번 해볼까? 그 저그 여자는 당신을 아는 것 같던데요. 당신도 많이 놀란 눈치였고. 캐리건이었죠? 그렇죠. 그 여자와 난 글쎄 아주 예전부터 알던 사이. 그녀는 한때 요령 요원이었고 당시 우리는 맹스과 손잡고 부연합을 상대로 싸웠지. 오리지널 캠페인에서 맹스크가 이제 캐리건을 버려서 이제 감염이 됐었죠. 전쟁에 희생된 거지. 미안하지만 자세히 얘기하고 싶진 않소. 이해해 주시오, 박사. 이해해요. 그저 생각이 바뀌면 말해주세요. 여기 한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뭐야? 아, 이 아 연구 레벨이 그 아까 채취한 게 뭐가 있나 보네. 벙커에 모든 벙커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입니다. 후자 축소 연구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이 포탑은 벙커 안에 병력이 있을 때 화력을 증강시켜주는 건 물론이고 벙커가 비었어도 기지 방어에 도움을 줍니다. 벙커 위에 포탑을 달아놨어요. 저그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했나 보고. 이제 강화 벙커, 벙커의 체력 150만큼 증가. 이 개량형 벙커는 울트라이스크의 외불격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것으로 벙커 위에 강화 가피를 부착했습니다. 이 가피는 벙커가 흡수할 수 있는 피해량을 비약적으로 늘려줍니다. 이것도 근데 좋긴 한데 요게 이제 데미지가 그렇게 세 보이진 않아요. 그쵸? 그냥 이제 마린 한 마리도 아니고 이제 한 0.5 정도의 데미지 줄 것 같은데 하나당. 근데 이제 체력이 150 증가한다? 자, 이제 프로토스 요거는 아직 없으니까 나중에 보고. 자,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다들 까치 포탑이 싫다고 하니까 나 이거 되게 사람 심리가 이거 하고 싶네. 어? 이게 분명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런 또. 아니 여러분들 까치 좋은지 안 좋은지 해봐야 알죠. 야, 여기서 경고가 나오네요. 자, 이거를 고르면은 오른쪽 거는 절대 못 고른다. 자, 까치로 갈게요. 까치. 아, 예. 자, 아니 이름부터 뭔가 좀 그렇게 세 보이진 않는데. 자, 까치로 한번 가볼 거고요. 이거 유물인가 본데 이게. 요즘 대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군. 아, 방금 채취한 유물. 헛것이 보이네. 어두운 데서 누가 불렀다는 친구도 있고. 유물의 저주라는 소문이 있어. 말도 안 되는 미신이에요. 유물은 완전히 활동을 정지한 상태고 이곳 연구실에 격리 보관되고 있어요. 소량의 방사선이 검출되긴 하지만 말씀하신 현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부디 인간의 미개한 두뇌를 조종하는 외계 기술이 아니길 바랄 뿐이요. 아무튼 잘 좀 지켜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낭만이라고 와. 크크. 아니 여러분들이 자꾸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증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야, 자금이 또 쌓였어요. 그 캠페인을 클리어할 때마다 자금이 쌓이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쇼핑 한번 해볼까? 공격을 막기 위해 벙커에 포탑을 달기로 한 파고니. 감사합니다. 궁금해. 이거는 이제 공격 대상이 이제 이동 속도를 감소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력 왜곡 현상이 발생됩니다.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동 속도를 늦춰줘요. 이거는 근데 되게 좋은 업그레이드예요. 그리고 이거는
충격 완화복, 불곰의 체력 25만큼 증가, 9만원. 자. 그리고, 이것도 좋은데, 7만원에, 자, 10만, 5천원. 둘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부터 할지 좀 선택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힐은 효율이 좋아 보이는데, 불곰도 이제 이동속도를 이렇게 늦춰주니까 약간 효율적으로 좀 전투할 수 있다. 이거죠. 일단 이거 해볼까? 약간 고민되긴 하는데, 자, 해봅시다. 자, 남는 돈은 나중에 또 쓰기로. 아, 그리고 뉴스 한번 보고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유엔의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오늘은 악명 높은 칼날 여왕을 집중 조명해보겠는데요. 과학자와 군 소식통들은 이 수수께끼의 외계 생명체가 사실은 감염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계속해왔다지요. 그렇습니다. 이 적의 지도자에게 과연 인간의 마음이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말이죠. 뉴스만 봐도 되지 않나? 테란과 저그가 일종의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감염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군요. 자, 질문을 바꿔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칼날 여왕을 죽일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야말로 방송은 제가 피곤할 때까지 하긴 합니다. 오늘은 칼날 여왕을 없애야만 합니다. 한 번에 다 못 깨고 못한 거는 이제 다음 날이나 또 해야죠. 자, 자네 그 메비우스 친구들한테 칼날 여왕도 유머를 노린다는 얘기 들은 적 있나? 이봐, 난 그냥 의뢰를 받았을 뿐이라고. 노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 여자한테도 한방 먹였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지. 대화가 좀 많긴 하네. 근데 뭐 아니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타이커스, 인류를 위해 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둘 다 못하라는 법 없잖아. 안 그래? 말 되네. 야, 용병도 좋던데. 근데 친구들이 줄을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까 그 마린 되게 효율적으로 썼고요. 망치 경호대, 얘는 정예불곰 2명, 체력 25, 공격력 20%. 용병이 좋긴 한데 이거는 약간 후손이 낫고. 오락기요? 오락기도 있네요. 뭐야 이거. 약간 그 쉬어가는 코너 이런 거 같은데. 공격 스페이스바, 이동 화살표 키, 폭탄 컨트롤. 아, 이거 그거 아니야. 갤러그 아니야, 갤러그. 갤러그. 자. 이걸 다 잡아줘야 되나? 이거 먹으면은, 오! 야, 미사일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먹은 폭탄, 폭탄? 중간에 나오는 거 잘 먹어야겠는데? 오호! 어, 목숨이 하나 더 있어? 와, 나 저거 먹으려다가 죽었네. 아니, 왜 옆에서 나와? 벌써 두 번 죽었는데? 침략 미사일. 오, 야, 미사일이 좀 많아졌다.
잘 피해 줄게요. 어, 야, 야, 나 움직였는데? 너무 많이 죽었는데, 근데 시작부터. 뜨머리 등장.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보스 나오나 본데, 보스? 보스죠, 보스? 폭탄! 아, 폭탄이 이거구나! 야, 인터셉터 꺼내네. 폭탄. 폭탄은 근데 진짜 중요할 때 써야겠는데, 이거? 오! 뭐야? 멀티사이트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피하는 거였어? 자, 캠페인으로 갈게요. 이제 캠페인으로 자, 그 어디 삼교로 가가지고 대화했나? 괜찮으십니까, 대장님? 아, 대화 안 했다 얘랑. 그녀가 뭘 쫓고 있든 반드시 막아야 하네. 오늘은 우리가 한 발 빨랐습니다. 캐리건이 유물을 노리는 건 확실한데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 자, 임무 한번 볼까요? 왼쪽부터 하나씩 갑시다. 마인호프의 감염 조사. 저쪽에서 주민들이 피난처를 찾아 마인호프로 몰려들고 있어요. 하지만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일종의 전염병이 퍼지고 있어요. 제발 피난민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염병이면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감염이 되면은 이제 감염된 테란이 또 되는 건데. 마이노프 행성계 감사합니다. 그 행성 근처에 지금 왔죠? 괜히 오락기 건드렸다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설명을 좀 해주시겠소, 박사. 그러니까 괜히 했다. 좀 피곤해졌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건물까지 감염되고 건물을 야 감염을 시켰네 저그가. 보니까 저그 바이러스야. 다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어. 감염된 건물도 전부 파괴.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수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일 캠페인 아주 어려운 플레이 하시는 야 감염됐다. 감염된 피난민인가요? 아유 감사드리고요. 그 시민이 감염이 됐고 건물도 저그한테 감염이 됐어요 지금. 감염된 사람들은 낮에는 땅 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와 활동. 낮에는 땅 속에 숨었다가 바이러스 때문에 마인호프의 태양에서 나오는 강한 자외선에 약해졌나 봐요. 태양을 보면은 감염된 건물을 공격하고 타 죽나 보네. 그래서 밤에만 활동하나 봐요. 이거 완전 마시오. 그 좀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겠어. 좀비 영화에서 막 그러잖아. 안 좋은 일인가? 파이어백이고요. 자, 병력이 좀 많아요. 자, 다들 들었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부터 좀 해주자. 가자. 이번엔 감지탑이 뭐냐면은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를 감지해주는 그런 겁니다. 감염 정화. 여기까지 놔둘 수는 없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벙커를 설치하도록. 그 박사 아가씨한테 벙커? 까치 벙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왜 이 먼지 투성이 농사꾼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거야? 업그레이드. 건설로봇 준비 완료. 깜짝이야. 업그레이드부터 좀 신경을 써야겠고.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야, 그전에는 뭐야 이거? 감염된 피난민이 지금 감염돼가지고 고치 상태라는 거죠? 야, 밤 됐다 밤. 야, 여기 낮이라고 써있네. 지금은 낮이고. 다음은 누구니? 네, 알겠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버텨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 5분 만만치 않을 거야. 준비 완료. 5분 뒤에, 4분 뒤에. 자, 다들 들어. 야, 온다. 몰려온다. 진짜 벙커를 지었어야 됐나? 다음은 누구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금이라도 지어볼까? 건물이 부족합니다. 까치 벙커. 대장님. 자. 기다리고 있었음 갑니다. 간다고요. 무슨
벙커가 완성되기 전에 올 것 같은데? 광물이 부족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음. 광물이 부족합니다. 감염된 피난민. 제발 날 죽여줘. 근데 약한데 지금은? 같이 벙커. 막 약한데 지금은? 나중에는 좀 세지긴 하겠지? 자, 야 그림자 뭐야 그림자. 그림자까지 제대로 구현됐는데 이거? 야 까치 타워 좋죠? 파이어맨 넣어놨고 갑니다. 일단 야 근데 좀 많이 오긴 한다. 이게 약간 물량 공세네. 이번엔 멋지겠지. 건설로가 준비 완료. 파이어 대신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 파이어 베스 그냥 수비용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광물이 부족합니다. 오, 야, 근데 데미지가 은근히 세다. 스펙 빨아야겠는데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야 좀 많다. 파이어뱃을 찍어야겠는데 이거? 야 생각보다 센데? 아이고 화염차. 오, 팩토리? 어이, 잘난 친구. 설계도가 준비됐네. 자, 이제 마사라에서 본 화염차를 만들 수 있다. 화염차를 여기서도 쓸만할 거야. 약간 이제 벌처 대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물을 쏩니다. 그래서 화염차예요. 화염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일단 막아보자. 해가 뜬다. 해가 뜨기까지 좀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그때까지 좀 버텨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뜨고 나서는 제가 공격을 나갈 시간이고 이제 다 타죽지 않을까? 이제 이제 낮인데 알아서 타죽어요. 자, 모두 기사. 자, 이제 슬슬 몸 좀 풀어보자고. 가자. 수색해야 돼. 감염 정화를 하라고 하네요. 이런 건물을 다 깨라고 하는 것 같은데? 깨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감염된 건물. 아몰이랑 서플라이 니팟이랑 터렛이랑 다 감염이 됐어요, 지금. 안 좋은 일인가요? 안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비 준비 해야 된다는 거. 왜 이거? 아 이것도 깨고. 감염자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짐. 정말 잘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런 건물에서 그 나오나 보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최대한 많이 깹시다. 밤이 되기 전에. 이제 1분 좀 정도 남았는데 감염 충천치. 독특한 적으로 생체 반응이 감염.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이 생물체는 낮에는 땅 속에 숨어 감염충 밤에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딨어? 대장님, 그 생명체를 처치하면 스탠머니 검사에서 뭔가를 알아낼지 모릅니다. 좋아, 이 구역은 끝났다. 다들 잘해줬어. 야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감된다. 이것만 마저 깨고. 계속 가세요.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보급고는 잘 해놨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화염차를 이거를 아, 여기 수비하고 감이 되었습니다. 자, 방어 병력을 배치하세요.
감염자들이 금세 들이닥칠 거예요. 여기는 화염차로 수비하고 다른 곳은 마린메딕으로 수비하고. 아! 밤에만 잡을 수 있다네요. 그러면은 지금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밤에도 이제 좀 나가야 된다는 거고. 지금 나가볼까? 자, 여기는 알아서 나오는 걸로 수비해주고. 여기 오는데? 일부 병력만 가볼까요? 일부만? 어디야? 여기잖아. 어, 야, 여기도 온다. 빨리 가야 돼. 얘네는 상대하지 말고. 야, 좀 큰 애들도 온다. 물 던져요. 일단 잡았고. 여기 알아서 막아주고. 약간 특공대 느낌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해병, 감염된 해병이에요. 시민 말고 이제 마린들은 감염이 됐다는 거. 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시 오고. 뭐야, 좀 세다. 여기 가볼까? 여기 알아서 지켜줄 것 같고. 야, 일단은 최대한 얘는 원거리니까 때려주고 막아주죠. 정해 부대로. 밤은 아직 길어요. 잘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잡았어. 자, 와, 일단은. 어, 야, 근데 좀 많다.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 좀 많이 나온다. 일단은 좋은 희생이었습니다. 이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자고. 야, 좀 많이 나오긴 하네. 근데 야, 진짜 많이 나오는데. 심각하게 하는 말인데 지금 벌집을 쑤시는 거라고. 후속검을 완성. 자, 이제 밤이 낮이 이제 되려고 하죠. 30초 후에 자, 해가 뜹니다. 야, 진짜 많이 오긴 한다. 아, 화염차가 근데 좋네. 화염차 있는 곳이 다 쓸어주네. 가볼까? 야, 낮이에요. 어두워지기 전에 낮이 됐어요.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도 감염된 건물이 있나? 아, 여기도 좀 제거해봅시다. 수조물을 최대한 많이 깨줄게요. 다 쓸어버리겠어. 팀팩까지 써주면서 빨리 빨리 하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건물이 새로 생길 것 같은데. 이쪽 구역에선 감염된 구조물이 감지되지 않아요, 짐. 위에는 다 제거를 한 것 같고. 밑으로 갑시다. 여기도 있네. 자, 두 개의 부대로 좀 나눠가지고. 여기가 좀 메인 기지 같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네, 빨리 깹시다. 근처 구역은 처리된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어디 여기 다 처리됐다고? 혹시 그렇겠는데?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확실하게 다 없애놨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잘했다 친구들. 이 지역은 안전해. 여기를 최대한 뭐 해보자. 야, 그래도 이번에 좀 많이 밀긴 했는데.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얘네는 그냥 나와볼까? 이번에 더 센 애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어. 야, 건물을 아직도 많이 남긴 했어요. 건물이. 밥이 되었으니까 뭔가 많이 나올 것 같. 나온다. 경계를 늦추지 마라. 놈들이 잔뜩 몰려올 거야. 밤에도 활동을 합시다. 나 병력 많은데 그래도. 여기 수비 경력만 좀 잘 찍어주고. 아, 밤이라 어두워도 난 좀 많다.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밤에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건가 역시? 잘해주고 있고. 싸우는 게 좀 손해 같긴 하다.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밖에서 여기 파이어맨 넣어줄 거고. 여기서 일단은 자 잠시 대기. 낮이 되면은 바로 철거할 거예요. 우선 최적화 하기 위해서 용병도 좀 불러와 보자고. 자, 용병을 이제 봤네. 근데 용병이 효율이 좋은데.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자, 용병 아주 좋아요. 사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죠? 화염차만 좀 써볼까? 밟아요, 밟아. 이렇게 숫자 줄이기. 38초. 안 싸워야겠다. 저게 뭐죠? 좀 많은데? 사람이었나요? 뭐가? 뭘 봤나? 왜 이렇게 많이 와? 야, 메딕도 좀 찍어줘야겠다. 놈들이 남쪽 방어선을 뚫었어. 야, 여기 길 뚫렸다. 원래 막혀 있었는데. 있잖아. 오! 이 상황을 언제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오, 야, 시민 살려. 야, 저항이 좀 거세다. 동맹이 공격받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야, 좀 많이 오는데? 시간을 지켰어요. 낮이야. 야, 지금 좀 뭔가 해야 돼. 좋았어. 이제 다 양쪽으로 가가지고. 자, 빨리 철거해야 돼. 다 철거합시다. 여기도. 모든 병력을 다 끌고 와가지고 건물을 최대한 많이 깨놔야 밤에 좀 적게 오니까 최대한 많이 깨줄게요. 우리에서라도 승택을 좀 많이 써주면서 건물 제거. 근데 이번에 좀 많이 하는데. 자, 이제 그쪽 구역에서 여기도 정화를 제대로 시켰죠? 자, 밑에 이번 턴에 밑에 다 제거합시다. 이제 그쪽 구역에서 감염된 구조물이 야, 합류했다 여기. 그러면 위에서만 몰려올 거 아니야? 그때 치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밑에도 있다. 네, 빨리 가자. 그 다음에 밤에 아 여기도 있네. 자 쓸어버리겠어. 나눠 일단.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해가 이제 좀 있으면 져요. 빨리. 최대한 여기 다 제거.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합류하면서 한 방향으로 좀 밀자. 밤이 되어 버렸어요. 놈들이 잔뜩 몰려올 거야.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온다는 거 아닌가? 마중 나가 줍시다. 형체 뭔가 특이하게 생겼죠? 반물이 부족합니다. 용병도 뽑아줬고요. 너도 빨리 와. 좀 많다. 이게 언덕이 시야가 없으면은 공격을 못해요. 스타트는 내가 지금 언덕 시야가 좀 중요하다는 거 많긴 한데 근데 야 그냥 낮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빨리 빨리. 야 밑에서도 오는데. 건설 곳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방도 오고 있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냥 힘으로. 스피인가를 야 여기도 오는데? 이번엔 확실하겠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물이 잠시 후퇴.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야 위치는 좀 많이 센다. 병력이 좀 많이 센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야야 집 지켜 집! 집 지켜! 역시 밤에는 나가는 게 아니었나 보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광물이 고갈되어 밤에는 나가는 게 아니었나 봐요. 일단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음 턴에 좀 끝냅시다. 자, 괜히 나갔네. 뭐야?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물이 마린메딕이 화력이 어마어마해요. 기지가 1분만 어떻게든 버텨보자. 기지가 방물이 부족합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오네. 정신없게. 방물이 부족합니다. 뭐야? 뭐가 때리는데? 1분 남았고요. 의사가 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겠지. 여기까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꾸 오네. 이제 자원이 말라가지고 다음 턴에 끝내야 돼요. 거주님도 야 힐을 해주네. 30초 후에 해가 뜹니다. 치료해줘. 치료해주고 어차피 이거 다 죽을 것들이잖아. 아 불안하다. 밀고 나갑시다. 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해라고 해. 어차피 이제 다 죽어요. 그쵸 이렇게. 좋아 건물 깹시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남은 감염된 건물 같거든요. 빠르게 좀 제거합시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감염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야 이거 제거를 안 해놨네. 야, 다 제거했는데 여기 두 개를 놓고 왔네. 어쩐지 밑에서 계속 오더라. 왜 오나 했어. 빨리 가 빨리 빨리. 자 안에서 때려. 자 계속 옵니다.
이제 마무리 업무를 다 제공을 했어요. 성공이에요, 짐. 역시 저희 실망시키지 않으셨군요. 야 이거 너무 많이 몰려온다. 이대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겠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박사. 구역 전체가 적으로 득실되고 있으니 어딘가에 외계 일단은 이 행성을 또 구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우리만을 위한 천국 말이에요. 저 박사가 레이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만의 천국. 자, 업적 달성. 휴게실. 마인호프 행성 위에 난민 수송선 스키노드 2에 있는 케이트 로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곳의 사망자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 수송선이 안전한 핵심 행성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곳에 도착하는 건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엔 물도 음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케이트 기자, 자치령의 피난민 구출 계획을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구출 작전에 대해 피난민 사이에서 얘기가 많습니다만 자르네. 대부분은 준 군사 조직이나 반란군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레이너 특공대가 네, 케이트 기자. 자치령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마인호프 행성의 피난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곧이어 오늘의 논평입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민, 진정 우리의 책임일까요? 정말 따뜻한 논평이군, 도니. 자, 이제 야 자금이 좀 많이 모였다. 업그레이드 일단 한번 하러 가볼까요? 이건 뭐였? 화염방사병. 아, 파이어뱃이죠? 차량. 아, 화염차 업그레이드. 화염차의 공격폭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경장갑 유닛한테 추가 피해를 줍니다. 기지도 뭐가 추가됐는데 미사일 포탑 터렛이죠? 티타늄 에필 체력이 75만큼 증가. 추가 공격을 가함. 범위 피해가 스플래시죠? 오, 야 이거는 야 되게 매력적이긴 한데 근데 이제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 기본 유닛부터 요거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게 되게 효율이 좋거든. 의무감부터. 이제 얼마 남았지? 75,000원 남았구요. 자, 요거는 필요 없고 당장은. 자, 일단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으니까 나중에 하자. 마인호프로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거기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켈머리한 놈들 우리를 아주 쥐어짰지. 놈들에게 반기를 든 그날 우린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 알아? 그 기분 알죠. 가끔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 기가 막혀. 우리가 어리석었지. 우리가 옳다고 해서 총과 전차가 피해가는 것도 아닌데 많은 친구들이 개죽음을 당했네. 그나마 자네가 때마침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니요, 아저씨와 친구들은 자유를 쟁취하신 거예요. 피를 대가로 말입니다. 저와 맷은 그냥 아이고 베스트님. 아 잠깐만, 주민들과 정착할 만한 행성을 찾아서 있네. 아이고 꼭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감사드리고요. 안전해 보이더군요. 그래야 할 거요. 당분간은 숨어 지내야 할 테니까. 두 분, 혹시 주민들이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주민들은 모두 건강해요. 나도 그렇길 바라오, 아리엘. 자, 프로토스는 감염과 관련해서 다른 행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혹시 모르니 저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찾아보는 게 좋겠소. 저그 바이러스 치료제는 만들 수 없다는 게 통설이에요.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변이하거든요. 감염이 돼가지고 치료제가 아직은 없다고 하네요.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수고 좀 해주시오. 야, 그 전에 그 연구실 한번 가보자. 이거 좀 쌓이지 않았나?
레벨 6. 아, 아직 좀 부족하구나. 이제 10이 되면은 다시 찾아옵시다. 저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 중이에요. 제발 우리 주민들에게 쓸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얘랑 캐리건이 점점 새로운 걸 시도하는군요. 캐리건이 그 주민들을 감염시켰나 봐. 또 소름 끼쳤습니다. 정말이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자신이 누군지 잊어가면서 그렇게 천천히 괴물로 변하는 건. 헤이븐 주민 중에 혹시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알아. 프로토스가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겠지. 예전에 프로토스가 나한테 빚진 일도 있고 하니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한번 잘 설득해 보겠네. 자, 임무 한번 보러 가봅시다. 순차적으로 갈게. 요거는 타소니스 행성은 프로토스 거 아닌가? 타소니스에서 자치령의 회수 작업을. 자, 요거부터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레드스톤 행성에선 귀한 광물이 자원 확보. 그런데 저그가 쳐들어오자 켈모리안 사람들은 광물을 버려두고 짐을 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한몫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있거든. 레드스톤에서 보죠. 레드스톤 여기 한번 가볼게요. 레드스톤 행성계. 레드스톤이라 이건 만만치 않겠군. 내가 화산 행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했던가.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기쁘다. 화산 행성? 사람들은 날 토시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광물을 캐주면 섭섭지 않게 보답하지. 그게 다요? 사실 이곳은 뭐랄까 불안정합니다. 저지대가 몇 분마다 용암에 뒤덮이니까요. 문제는 가장 풍부한 광맥이 그 저지대에 있다는 거죠. 저렇게 강인한 남자에게 용암이 상관이 없겠지. 덮치나 보다. 대장님, 레드스톤 표면에서 근데 여기도 저그가 있어요. 가미됩니다. 기지를 지키려면 우리가 캐낸 광물을 좀 써야 할 겁니다. 광물을 소비할수록 채굴 작업은 오래 걸릴 테고요. 아, 용암과 저그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였군. 자, 시작하자고. 용암에 이제 빠지면은 안 된다는 것 같죠? 뭔가 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 이렇게 용암 밑에는 이런 자원이 좀 많다는 거네요. 자원을 8천이나 채취해야 된다고? 뭔 일 있어요? 아, 자원을 모아가는 거야? 계속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한번 붙어볼까요, 손님? 뭔가 대피해야 될 것 같은데? 경고. 용암 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철수.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철수.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 건설로봇을 당장 고지대로 보내라. 알겠습니다. 고지대로 보내라. 이제 그 잠기나 본데. 오, 야, 이렇게 잠겨 버렸어요. 무슨 일이죠? 가면 죽나? 네네. 예, 알았다고요. 아하하, 죽네요. 자. 경고 해제. 아이, 아까워라. 아이, 궁금해가지고. 자. 네. 바로 터지네. 이게 또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지. 준비 완료. 이번엔 확실하겠지. 자원을, 야, 이거 8천을 빠르게 채취해야 되는데 또 공격와가지고 유닛을 좀 찍어줘야 되지 않나? 당신을 도우러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죠. 사신? 방금 사신이라고 했어? 사신? 그 친구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아, 야, 돈을 주네요. 왜? 뭐 필요한 돈을 수집할 수 있다는 건가, 그러면? 죽음이. 여기도 돈이. 좋다. 오, 간다. 야, 이러면은 좀 빨리 먹을 수 있겠다. 간다. 괜찮군. 한번 부속금을 완성. 사신을 좀 많이 뽑아볼까? 기술실이 있어야 되네. 두렵지 않나. 언덕에 뭐 이것저것 많지 않을까? 오, 예. 아우, 저그. 이 지역에서 연락이 끊긴 동료들이 있는데. 자, 사신은 언덕을 넘나들 수 있어요.
놓고 말고 시작해 볼까? 야, 동료. 말해봐라. 동료 발견. 혹시 방 찾기 해볼까? 여기도 한번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오, 예. 사실 왜? 야, 이러면은 유닛을 안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일인가? 제게 좀 물어봐. 방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저기 대장님, 대장님. 스캐너에 큰 생체 반응이 잡혔습니다. 생체 반응? 현재 계신 곳에서 가깝습니다. 브루탈리스크 같은데요? 그런 걸 처치하면 제... 브루탈리스크? 아니, 우리 연구에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병력을 좀 뽑아야 되겠는데? 도시가 당신들을 보냈다고요? 내 맞춰 왔군요. 오. 어서 일 마치고 이 행성을 떠납시다. 나... 물론... 방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자원을 8천을 모으기 전에 여기... 가야겠는데? 화면도 내려가지고. 아, 깜짝이야! 하늘에서 죽음이. 광맥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말라가니까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먹자. 자신이 두렵군. 여기 한번 가볼까요? 오야, 저분들이 좀 돌려보고 있고. 오, 올라가. 알고 올라가, 계시겠지만 올라가. 군대를 키우는데 광물을 소비할수록 목표 도달 시간도 늦어질 겁니다. 낭비는 금물입니다. 그쵸, 낭비는 금물.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이제 용암 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용암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오우.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자, 안 좋은 일인가요? 커맨즈는 그냥 적절하게 내려도 되잖아. 그런 거 보니까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멀티에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이런 거 먹어주면서. 금방에 뭐가 있다는 거 아니야? 브루탈리스크 좀 큰데? 잡을만 하죠? 잡았고. 오, 예. 마리는 수비하고 이걸로 움직이자. 하늘에서 죽음이. 최소한의 병력만 찍어줄게요, 이제. 최소한의 병력만. 이런 곳에 또 막 뭐가 있지 않을까? 그렇구만. 오, 야야야. 말해봐. 병력이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필요한? 누굴 처리해줄까? 하늘에서. 어? 여기도?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해주고 있으면. 야,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어. 해야겠죠. 자, 가장 가까운 광맥의 좌표입니다. 뭐야? 이거 먹을 게 있는데? 중요한 일인가?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오, 아, 이거는 알고 있는 거잖아. 예, 좋아.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해철이 깨면은 돈을 준다고요? 네? 왜?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아, 예, 고갈됐네.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어? 그러네. 말해봐. 지능이 빠르군요. 건물 깨면은 돈 주나? 이런 것도 주나? 많이 모였습니다. 하늘에서 죽음이. 그건 안 주네. 간다고 난 못하는 게요. 내려봐.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이런 곳에 또 있다고? 여기도 사실. 말해봐. 물 처리해 줄까? 해처리만 주나봐요 이거. 왜? 사실 돈을 금방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기 돈 주죠? 그렇소. 그리고 방을 닫죠. 나는 뭐 다른 게 없지. 알았다. 간다고. 오! 무슨 일이죠? 야, 경고 흔들린 거 아니야?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예, 예. 최대한 많이 먹고 최대한. 아이고. 경고. 용암 수위도가 곧 시작됩니다. 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야, 병력이 없는데 이제? 예예예예. 커맨드 커맨드. 누군 후방 지원 대기 중. 신경 못 썼다. 오, 큰일 날 뻔했네. 그곳에는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 병력을 안 찍고 모을 수 있을까? 8,000원을 2,000원만 모으면 되는데. 빨리 자 모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공격 오는 공격만 안 오면은 뭔 일 있어요? 자 다들 들었지? 뭐야? 자 벌레 제거. 아 사신이 다 죽은 게 오바긴 한데 100원씩 모으는 게 아니다. 있었습니다. 용도를 찍었는데 야 병력을 너무 안 찍었다. 그렇게 하죠. 오! 야 병력을 너무 안 찍었다. 시간 벌기. 에이, 깜짝이야. 양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나?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와, 1,000원 남았는데. 에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미탈이 따라 붙어가지고 이건 쉽진 않겠는데? 계속 하세요. 박물이 무슨 일이죠? 에이, 깜짝!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야 고갈됐어 고갈. 야 소리하지 마. 가기 전에 광물이 노출된 지역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더 보내드리죠. 자, 아씨 온다. 계속하세요. 야 나 이러다가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졌는데? 야 너무 안 뽑았나 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탈은 용암 수위도가 곧 시작. 용암이 안 죽잖아.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아 병력을 너무 안 뽑았다. 이거 날로 먹을라 했다. 최근 지점으로 불러오게 할까? 여기가 아닌데? 약간 거기잖아. 야, 이 지점은 아니야. 좀만 여기로 가자. 여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고. 그 다음 자 그 전 거 아우 여기까지는 해볼까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길을 알고 있죠? 알았다. 난 못하는 게 없지. 브루탈리스크 아까 큰 거 처치했었고 왜 뭐 필요? 누구를 처리해 줄까? 여기서부터 다시 잘해보자. 그렇구만. 좋다. 알아들었고. 준비 완료. 자 일단은 병력을 좀 많이 찍어놔야 돼. 아직 빼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빼라는 거네요. 자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아야야야 맞다 일단 올라가. 자 여기도 그거 아니야? 아 여기는 아니구나. 어디다?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다시 해제. 그곳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원을 좀 먹어주면서
아, 야, 미탈 있구나. 여기는 좀 너무 많이 잃었는데 내가? 너무 욕심부렸는데? 일단 용병 하나 뽑아. 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아, 좋은 일인가요? 자원을 좀 많이 캡시다. 다음은 누구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야, 여기서 일단 아까 말렸다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 병력 뽑았어요. 이번에 뽑아놨어. 아, 이런데 올라가야 되는데. 가신만 뽑아, 한 마리만 뽑아볼까? 자원을.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최소한으로 써야 되니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아까랑은 좀 달라요. 끝나가는군요, 레이너 씨. 조금만 더 캐면 됩니다. 아, 좋은 일인가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또 뭐가 몰려 올라나? 뭔 일 있어요? 여기도 자원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사신이 이제 50, 50 되었습니다. 계속 가세요. 여기 채취 좀 해 볼까? 고갈되었습니다. 이걸로 좀 죽죽 하면은 난 못하는 게 없지. 무슨 일? 왜? 모일 것 같은데.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이렇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 여기는 아까 갔던 덴가? 야, 수리하지 마. 중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갔던 데 같고. 착륙하기 전에 광물이 노출된 지역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야, 저그가 좀 많이 오는데? 자료를 더 보내드리죠. 그곳에는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오는데 여기 기지가.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들어가.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야, 커맨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참고로 스타톤은. 자, 여기서 일하러 가자. 용암 수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자, 이동. 일하러 이동. 여기서 자원 채취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 남은 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네랄 좀 캐자. 오, 야, 내리는 모션 보소. 자, 일하러 와. 일해. 이제 보이지 않을까? 여기도 캐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버리라 해. 자원만 캐면 되면 이제 모이거든요. 8,000원 모았다. 자, 모았어요. 오우, 좋아. 모두 잘해줬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자. 벌써 끝났다. 정말 거지 같은 행성이구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클리어. 임무 보상. 야, 보상금이 또 짭짤하네. 히페리온 함교. 멋지십니다, 대장님. 레드스톤에서 벌어들인 돈 덕분에 자금 사정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 돈을 많이 주긴 했어. 왜 승선했지? 개인적으로 대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업을 덮어버리고 싶다나요? 자재에 대해서 알아낸 것 있나? 물론입니다. 도시는 해적이 아닙니다. 변절한 유령 요원이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자치령 소속이었을 땐 최고의 암살자 중 하나였답니다. 지금은 대장님만큼이나 맹스크의 미움을 받고 있죠.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잘 지켜보자. 예, 대장님. 자, 이렇게 이제 됐고, 25분 후
뉴스 한번 보고 갈까요? 최고의 뉴스, 유일한 뉴스, UNN의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자치령의 용감한 유령 요원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잔혹한 적을 상대로 벌이는 비밀스러운 전쟁을 케이트 로겔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자치령 X터의 특수 요원 한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동료들과 함께 우리에 맞서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 신뢰에서 누굴까? 글쎄요, 많이 알려드릴 순 없지만 로그 추종자들이 절대로 수 없다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놈들은 곧 될 겁니다. 자치령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들 팔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UNN 도니 버밀리언이었습니다. 자체 검열. 새 연구 과제, 연구실로 한번 가볼까요? 레드스톤에서 가져온 광물로 몇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조륨을 극소량 발견했어요. 조륨을 극소량 발견했어요. 결정체죠. 뭔가 새로운 거를 좋을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발견했다네요.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조륨은 특정 내파와 동일한 주파수로 공명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조륨으로 두뇌 활동을 자극하거나 인간에게 사이오닉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죠. 도시녀사, 이걸 어디다 쓰려는 거지? 연구실에 이제 업그레이드 좀 할 수 있나 봐요. 자, 여기서 행성 요새 사령부를 커맨드를 행성 요새로 업그레이드 가능. 요새 업그레이드 시 2연장 이빅스포 추가, 방어력도 좀 높아지고 그런가 본데. 대신에 이제 이륙이 불가능하다, 커맨드 띄우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옆에는 지옥 포타, 화염 포타. 오, 대규모 피해를 좀 비전투 상황에서 자동 숨기. 이 포탑은 치명적인 화염을 발사하기 때문에 때를 지어 몰려오는 적 유닛을 저지하는데 효과적이다. 자, 근데 오른쪽이 무조건 좋지 않나? 커맨드를 굳이, 커맨드가 위험한 상황은 안 오잖아. 이걸로 갈까요? 나는 이게 좋아 보인다. 이걸로 갑시다. 자, 그리고 저그 수조, 뭐야 이거, 저그 표본이 계속 진화한다. 신경피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운동기능이 분명히 관찰된다. 수주 안에서 흡수하는 열보다 발산하는 열이 더 많다. 저그가 잠복을 잘하는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잠복은 고도로 발달한 능력이다. 자, 근육이 수십억 개다. 달리는 속도보다 느리지만 큰 차이는 없다. 자, 연구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업그레이드, 일단은 자금이 좀 많이 모였어요. 업그레이드, 자, 사신. 아까 사신 썼었죠? 사거리 1만큼 증가. 경장갑은 이제 소형 유닛한테 3의 추가 피해. G4 집속탄. 오! 야, 이거는 그 마인이랑 좀 비슷하다. 던져놓고. 이거 좀 탐나긴 하는데, 근데 쟤는 메인으로 쓰는 유닛이 아니어가지고 다른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프로토스 유닛을 상대할 때는 불곰이 좋거든요.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저그 유닛만 상대했는데 크게 상관은 없었고, 요거랑 이제 기지에 이제 벙커 요런거, 아니면은 뭐 나중에 미사일 터렛, 이런 업그레이드를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요거 업그레이드 하나 합시다. 토스전에서 토스를 상대할 때 이게 되게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자, 4만원, 5만원, 5만원, 8만원. 벙커가 우선이겠죠, 그래도? 수용
인원이 두 명이냐 이제 사거리가 증가냐 따지면은 일단 당연히 수용 인원이 중요하겠죠. 이거 아, 둘 다 할 수 있네. 벙커 사거리 1 증가. 다른 거 뭐 업그레이드 할 거는 파이어벳 또 그렇게 잘 쓰지는 않고 요거 요렇게. 자, 벙커가 이제 강화됐어요. 자, 난 벙커 업그레이드 됐고 자금이 5,000원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고 여유가 되면은 이제 또 내일 밤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만에 절대 못 깨가지고 시간이 또 길어가지고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도 벌써 3시 다 돼가고 일단은 중간에 좀 끊어서 아쉽지만 내일 또 캠페인을 할 수 있으면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